나무를 죽이는 일을 하고 가세요. 제가 오늘 왜 그런지 그런 것들을 쭉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수목의 생리 부분을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먼저 실습을 많이 하는 것도 중요한데 지금 상태를 먼저 나무들 상태를 한번 진단을 한번 같이 한번 해볼게요. 이 부분은 전정이 잘 된 걸까 잘못된 걸까 이런 부분 먼저 보고 그 다음에 이제 그래도 직접 한번 이렇게 손 대봐야 되겠죠. 손을 한번 대보고 그 다음에 올라와서 그걸 왜 그렇게 하는가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수목을 정지전정하기에 좋은 시기일까요? 안 좋은 시기일까요? 좋은 시기예요. 제일 좋은 시기일까요? 아니면 그냥 좋은 시기일까요? 그냥 좋은 시기. 네, 그냥 좋은 시기예요. 네. 제일 좋은 시기는 아니에요. 물론 수목마다 다르지만 통상적으로 봤을 때 두 번째 좋은 시기예요. 사실은 조금 늦었어요. 조금 늦어서 한 2주 정도 앞이면 가장 좋았을 텐데 중부지방 기준으로 봤을 때 11월 말에서 12월 초 이 정도가 가장 좋을 텐데 지금 조금 늦긴 했습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여전히 좋은 시기입니다. 지금보다 더 지나가면 좋은 시기가 아니에요. 좀 나무한테 나빠지는 시기가 됩니다. 자, 이쪽으로 예,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좋은 게 봄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두 번째 좋은 시기라고 했잖아요. 나무 너무 길게 잘랐다. 네. 작은 가지는 작은 나무들을 금방 어쨌든 우리 어린애들도 마찬가지잖아요. 어린애들은 상처가 났을 때 상처를 금방 회복하죠. 근데 이제 나이가 들면 나이가 들수록 상처 회복을 잘 못해요. 그래서 작은 가지 어린 가지를 전정하는 거는 그래도 좀 조금 위험성이 덜합니다. 근데 큰 가지를 전정하는 건 굉장히 위험성이 커져요. 그래서 제가 오늘 큰 가지 위주로 제가 설명을 드릴 가능성이 많습니다. 지금 이 제가 시흥시청이 잘한다고 하는데 제가 잘한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대체적으로 잘해요. 그런데 2% 부족해, 2%. 그 2% 부족한 얘가 이런 겁니다. 여기에 예, 보시면 지금 여러 가지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이거를 보면서 일단 바짝 자른다가 원칙인데 그냥 바짝 자르는 게 아니에요. 그 위치를 찾아야 돼. 새로운 새살 필요 없는 가지들, 필요 없는 이제 맹아지라 그러죠? 이 맹아지가 엄청나게 나오려고 합니다. 얘네들은 생명을 유지하려고 하기 때문에 요 경우 요거는 두 가지 면에서 잘못됐어요. 하나는 너무 길게 잘랐고요. 그 다음에 이 밑에다 어땠죠? 상처를 굉장히 많이 줬죠. 이 상처를 이렇게 주면은 안 돼. 이 전정을 한다는 거는 나무에 상처를 주는 거예요. 상처를 주는데 이따 이제 이게 이래서 이제 사실 실례를 좀 먼저 하고 해야 되는데 나무의 생명이 어디에 있을까요? 나무가 제가 나무라고 그래요. 제가 나무라 그러면 얘가 생명을 유지하는 그 원천, 즉 생명줄, 생명이 연장되는 그 우리로 따진 핏줄, 핏줄에 해당되는 게 이 나무 이 깊숙한 속에 있을까 아니면 겉에 있을까? 이게 어떻게 이렇게 잘 알지? 배웠어요. 배우셨죠? 그 3-4cm 할 수 있는데 자 어디냐면 이 큰 나무들이 다 나무 껍질에 있다는 거예요. 뭐가? 나무의 생명이 껍질에 있대요. 껍질에 이 껍질을 다치는 순간 나무들은 아무리 큰 나무들이라도 다 위험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껍질이 안 다치게 해야 되는 게 원칙입니다. 자, 이 아래쪽에도 보시면 어떻습니까? 너무 길게 돼 있죠, 그죠? 예, 자, 저게 왜 길은 것이냐 그 얘기는 이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얘는 너무 길게 만들어놨기 때문에 맹아가 발달하는 거예요. 예, 얘는 원래 이 목련은 이제 맹아가 잘 발달한 나무이기도 해요. 그렇지만은 저 맹아가 잘 안 나오도록 하는 것이 전정의 목표이기도 합니다. 자 이제 다른 나무로 한번 가보실게. 나무 또 자르면 되냐? 그쵸 뭐. 근데 이제 또 돈이 또 들잖아요, 그죠? 아니 그러면 이거를 네. 또 잘라줘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잘라줘야 되죠. 목표가. 이것도 말라 들어가면. 네. 여기 말라 들어가면 이게 뭐 큰 나무인데 한 이만큼 이렇게 잘라줘야겠다. 그럼 지금 말라 들어가면 여기서 미리 이렇게. 그렇죠. 15도 갖고 잘라주면 되겠네요. 그렇죠. 그 이제 15도인데 각도를 얘기하시면 안 돼요. 아니 그 나무 이름을 네. 봤을 때는 지금 그렇죠. 여기 요 시점에서 요것보다는 요렇게 요렇게 잘라주면 그 얘기를 해드릴게요. 네. 네. 자 지금 이제 지금 걸어오시면서 어느 선생님이 질문하셨는지 모르겠는데 그냥 놔두는 게 제일 좋은 거 아닌가 선생님이 얘기하셨죠? 네. 그게 제일 좋은 거예요.
그게 제일 좋은 거는 뭐냐면 환경에 적합한 상황에서 살 경우에. 근데 우리가 대부분 도시에 심는 나무들은 환경에 적합하게 살리질 않거든요. 환경이 완전히 좋은 환경이 될 수가 없어요. 그리고 과도하게 모아 심거나 혹은 그 불필요한 환경, 불필요한 건물 주변에 심는다든지 뭐 이렇게 좋지 않은 환경에 심게 되기 때문에 얘네들이 자연 상태에 자랄 때처럼 자기 스스로 치유하는 능력이 별로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인위적으로 이제 원하는 방향으로 조절을 하는 거죠. 키도 좀 작게 해야 될 경우도 있을 테고 뭐 수간폭을 좀 줄여야 될 때도 있을 테고 이렇게 되는데 그래도 이제 전정을 하는 거죠. 가장 좋은 거는 말씀하신 대로 가장 좋은 전정은 뭐예요? 제가 맨날 하는 얘기입니다. 가장 좋은 전정은 안 하는 게 제일 좋은 전정인데 그래도 잘 자랄 수 있게 환경을 조성하면 제일 좋은 거겠죠. 근데 그렇지 못한다. 자, 이 나무도 한번 보겠습니다. 자, 가까이 좀 오실까요? 자, 여기와 지금 여기도 지금 사실은 전정을 한 거예요. 나무를 가지를 자른 건데 얘와 얘의 차이는 어떻게 보이나요? 코르 가깝게 얘로. 그렇죠. 사실은 얘보다는 그래도 얘가 전정이 더 나은 거예요. 왜 그러냐면 얘가 여기서부터 썩어 들어가면 이따 뒤에 이제 강의실에서 말씀드리겠지만 상처를 자기 스스로 회복하는데 가장 활성화되어 있는 조직들이 어디 있냐면 여기 연결 부위에 있어요. 여기 연결 부위, 가지 연결 부위에 예, 그 이름은 이제 이 아래쪽을 지륵이라 그러고 이 위쪽을 지피융기선 이렇게 얘기했는데 제가 화력수에서 다시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거기서 상처가 가장 잘 회복되는 곳에서 상처를 남겨놓아야지 상처가 회복이 돼요. 안 그러면 여기는 상처 회복 능력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쭉 썩어 들어갑니다. 그래서 안쪽까지 구멍이 뚫리게 돼요. 최대한 아까 나무의 생명은 어디에 있다 그랬냐면 나무 껍질에 있다 그랬죠. 우리가 전정을 나무를 자른다, 가지를 자른다는 거는 그 생명선에 상처를 내는 거랑 똑같아요. 어떤 거냐면 제가 이렇게 팔이 있으면 나무 가지를 자르는 건 이렇게 자르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럼 껍질이 다 어떻게 됐죠? 없어졌죠. 예. 그렇기 때문에 그 껍질에서 상처를 회복을 해야 되기 때문에 상처가 먼저 켜지거나 불규칙해지거나 지저분해지거나 이러면 회복이 잘 안 돼. 네. 그 정도 한번 잘라보세요. 어느 가지 잘라야죠? 제가 자, 말씀을 드릴게요. 내려가서, 일단 연습을 한 다음에. 최대한, 네. 다 저기가 해. 뭐야. 근데 내려가니까. 아니요, 그 뭐지? 데려가서 다시 또 하긴 하겠지만, 잘 보십시오. 얘도 지금 이만큼이 썩었어요. 이게 단풍나무거든요? 단풍나무는 더 특히나 잘 썩어요. 이런 애들은 전정을 더 잘해줘야 돼. 이만큼이 자기 스스로 죽었어요. 이 나무가 자기 스스로 치유를 하려고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게 왜 어떤 이유에서 이 가지를 잘랐는지는 잘은 모르겠지만, 자 이제 이쪽에서 보십시오. 이쪽에서 오시면 이쪽으로 오시면 더 잘 보이긴 하는데 마찬가지입니다. 양쪽으로. 자 여기는 얘네들이 성장을 한다는 건 부피 생장을 이렇게 계속 하겠죠. 그러면 이 가지도 부피생장을 하고 이 가지도 부피생장을 하기 때문에 껍질이 이렇게 양쪽에서 자라 올라와요. 그럼 이쪽에서 만난 데에서는 어떻게 될까요? 갈 데가 없죠. 그러니까 이렇게 들고 일어나요. 그래서 여기가 들고 일어나면서 찢어지는 거예요. 가지가 만나는 점. 여길 뭐라고 부르냐면 뭐라고 불러요? 지피융기선 이렇게 얘기해요. 지피. 나무 껍질이 솟아오른 곳이다. 이런 뜻이에요. 일단 교재에서 다시 보여드릴게요. 지피융기선이에요. 그 다음에 얘는 어쨌든 가지가 무게를 받기 때문에 지피융기선 융기선 예. 책에 나와 있어요. 제가 발을 책에 나와 있어요. 예. 자, 그 다음에 얘는 무게를 받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 무게를 어느 정도 지탱해주는 곳이 또 필요해요. 이 아래 여기 보면 약간 불룩하죠. 여기가 불룩한 거 보이시나요? 주름도 가 있고 여기가 또 조직이 회복이 잘 되는 곳이에요. 그래서 여기를 이름을 여기를 뭐라 부르냐면 지륭이라고 불러요. 지륭. 자 얘가 자기가 죽은 다음에서도 자기가 경계를 그 지점에서 가져가고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여기서 자기가 방어막을 치는 거예요. 쉽게 말하자면 요 지피융기선과 지륭의 바로 바깥에서 죽은 조직이 멈추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쪽에도 보면 더 잘 보여요. 이해가 되셨나요? 이 얘기는 뭐냐면 자기 스스로 전정을 이 자기를 자기 스스로 가지를 정리할 때 자기 스스로 이제 죽일 수도 있겠죠. 이제. 그럴 때 최후의 방어선이 여기라는 뜻이에요. 최후의 방어선이. 예, 그렇죠. 그러면 그러면 우리가 가지를 굳이 잘라야 되겠다 그러면 어디서 잘라야 된다는 뜻이에요? 여기를 잘라내야 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이 잘못된 거예요. 자, 이렇게 잘라내면 면적이 더 커질 것 같죠? 상처 면적이 커질 것 같지만 상처 회복 속도는 여기가 훨씬 더 높다는 거예요. 여기는 전혀 안 왔죠, 그죠? 상처가 회복이 돼서 온 게 전혀 보일 수가 없어요. 이유는 적절하지 못한 곳을 잘랐기 때문이에요. 자, 얘를 잘라내줘야 됩니다. 자, 이따가 이거 어느 분이 누군가 해보세요. 아시겠죠? 네. 지금 상태에서는 그게 네. 너무 썩었기 때문에 네, 네. 죽기 전에 잘랐을 때하고 지금 네. 자르는 거하고 나머지 위에 정도가 다를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만약에 이게 있으면 이렇게 썩어가고 있으면 이게 더 나쁜 상태예요. 제가 이따가 화면에서 보여드릴게요. 이거를 두는 거는 이 나무를 그냥 죽이겠다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왜 그러냐면 얘가 지금 방어 기능이 전혀 없죠. 여기 와서 보시면 알아요. 여기 이미 좀 들어갔고 여기서 썩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동공이 어느 방향으로 생기냐면 내부로 썩어 들어가요. 내부로. 그래서 내부 아까 생명 나무의 생명은 어디 있냐면 바깥에만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얘는 지금 안에 침투 당했죠. 그러니까 안에서부터 썩어 나오는 거예요. 그럼 바깥에는 지지를 못하니까 살아는 있어요. 근데 얘는 이제 무게도 지탱해야 되겠죠. 그럼 이제 안에가 썩으면 이쪽으로 부러지겠죠. 이때 사례를 보여드릴게요. 빨리 잘라야 되는지. 자, 아까 말씀드렸죠. 자, 어디요? 무슨 선? 지피용기선, 그 다음에 지룡. 여기 이쪽에 잘 보여주고 있어요. 네. 네. 그래서 이 방향으로 잘라요. 이렇게. 제가 잘라드릴까요? 같이 할게요. 다 같이. 이제 먼저 쭉 보신 다음에 이게 지피용기선이에요. 자, 일반적으로 지룡을 찾기가 굉장히 쉽진 않아요. 그렇지만 아래쪽에서 주름이 잡히는 곳이 지룡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는 자른다면 이렇게 잘랐어야 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만큼이 더 나온 거죠. 그러니까 상처 회복이 안 되고 있어요. 이게 상처 회복이 돼야 되는데 상처 회복이 전혀 안 되고 있고요. 이게 밑에는 얘 같은 경우도 이제 어떻게 된 거냐? 너무 욕심을 낸 거예요. 일을 하실 때 자 이만큼 컸겠죠, 그죠? 근데 얘를 그냥 한 번에 자르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진 거죠? 넘어져서 찢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상처가 이만큼 넓어진 겁니다. 근데 이런 상처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셔야 돼요. 자, 와보세요. 네. 자, 얘가 자기 스스로 얘기를 해주고 있죠? 어디에서 잘랐어야 된다는 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지금 요만큼은 어떻습니까? 살아있죠, 그죠? 예, 네, 여기서 자기가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원래 이렇게 잘랐어야 되는 거예요. 얘네들도 다 마찬가지죠. 여기도 보시면, 나 오래되긴 했지만, 여기가 지피융기선이고, 지륜이 이렇게 돼요. 그러면 이렇게 잘랐어야 된다는 거죠. 되셨나요? 예. 네. 저쪽 끝에 가서요. 저쪽 끝에 가서 나무를 하나 잘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위치는 별로 안 좋은데요. 네. 이제 보이시죠? 잘못됐다는 거 보이잖아요, 그죠? 네. 자, 여기서 잘랐어야 돼. 자, 이 나무 이 가지를 자르는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얘하고 지금 경쟁하고 저 위에서는 치고 있거든요. 그래서 필요 없는 가지가 됩니다. 나무를 한번 만져봐야 돼. 이럴 때. 재질이 다 달라요. 그래서, 전정의 속도나 이런 것도 다 다릅니다. 자, 이 나무가 무게가 꽤 나가겠죠? 가지가 무게가 나갑니다. 한 번에 자르면 안 돼요. 예. 항상 생명은 어디에 있기 때문에? 껍질에 있기 때문에. 거기로 떨어질 거예요. 예. 그래서, 자, 무게를 줄이기 위해서는 자, 세 번에 나눠서 작업을 합니다. 세 번에 나눠서 작업을 하는데 자, 어느 쪽부터 자르는지 한번 보세요. 어느 쪽부터 잘랐죠? 바깥쪽. 예, 무게 방향이 눌리는 쪽을 먼저 잘라냅니다. 자, 이걸 완전히 다 자를 필요 없고요. 자, 1번 했죠? 그 다음에 이제 2번이 중요해요, 2번. 2번의 위치가 어디일까요? 얘보다. 위에요, 아래에요? 아래. 이게 대부분 아래라고 그래요. 대부분 아래면 여기서 잘라가면 무게중심이 여기 걸려요. 그럼 여기서 연결돼서 그대로 찢어져요. 이쪽에 상처가 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여기를 끄는 이유가 뭐냐는 거죠. 여기를 미리
연결 부위를 끊어 놓고 무게중심을 위로 올려놓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얘를 얘보다 자르는 선을 안쪽에다 하게 되면 이렇게 연결되죠? 무게중심이 여기 그대로 걸려요. 그럼 여기 연결이 돼서 그대로 찢어져. 이거보다 어떻게 해야 돼요? 바깥쪽으로 가야 돼, 바깥쪽으로. 조금이라도 바깥대. 근데 이렇게 가면, 너무 멀리 가면 이게 여기서 연결돼서 찢어지는 경우들이 생겨요. 그러니까 가급적이면 가까이 붙이시는 게 좋습니다. 사실은 나무는 굉장히 위험해요. 그래서 제가 오늘도 좀 죄송하긴 한데 원래는 헬멧을 쓰고 하셔야 돼요. 우리나라가 정말 안 되는 게 안전 문제긴 한데 헬멧을 쓰고 하시는 게 좋아요. 자, 이제 어디로 가나 잘 보세요. 자, 톱질 하실 때 밀 때는 힘줄 필요 없어요. 당길 때만 힘주시면 돼요. 제가 게을러갖고 톱을 작은 걸 가져와가지고. 자. 자, 요거 방향에 따라서 넘어가는 방향이 달라집니다. 밑을 어디다 어느 방향으로 자르느냐에 따라서. 자, 요렇게 돼서 무게중심이 없이 끊어져야 됩니다. 그 다음에는 최종 절단 위치를 찾아야 되겠죠, 그죠? 최종 절단 위치는 아까 찾은 데를 찾으셔야 돼요. 뭐죠? GP 윤기선. 그 다음에 G륭을 찾기가 쉽진 않은데 변곡점이 생겨요. 나무를 잘 관찰하셔야 돼요. 자, 여기가 최종 절단 목표입니다. 여기가. 그럼 상처가 커질 것 같죠? 그렇지만 상처 회복이 더 빨라요. 그래서 이게 더 유리합니다. 그래서 이게 굉장히 긴데 이거를 잘라내야 됩니다. 자, 그때 주의하셔야 돼요. 톱의 방향을 여러 군데도 보고, 잘못하면 톱이 이렇게 가면 이쪽은 남고 이쪽은 바짝 파고 이렇게 될 가능성이 많거든요.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 자, 접근선을 잘 보셔야 돼요. 제가 말을 이렇게 하고 잘 잘라야 되는데, 그죠? 아, 돌리는 건 안 좋아요.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상처 났을 때 상처가 깨끗해야지 회복이 잘 되죠. 한 번에 이렇게 쫙 나간 상처는 잘 회복이 돼요. 근데 이렇게 칼질하면, 여러분들 혹시 칼질할 일 있으면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한 번에. 여러분들 성형수술 하실 때 재수술 하시면 안 돼요. 한 번에. 자, 근데 톱이 이렇게 당기실 때 춤을 추면 안 돼요. 이거 나중에 이제 자른 다음에 제가 확인해 보는데, 잘 잘랐냐 못 잘랐냐는 자른 면 가지고 도장이 찍히냐 안 찍히냐. 면이 딱 도장이 찍힐 정도가 돼야 돼요. 그러니까 일관되게 계속 작업을 하느냐. 네? 아, 기계톱으로 하셔도 돼요. 전기톱은 국내에는 없는 것 같고, 기계톱, 엔진톱. 똑같아요. 그러니까 기본 원리는 똑같아. 그래도 끝까지 해야죠. 자, 이제 거의 왔는데요. 마지막이 또 중요해요. 큰 가지의 경우는. 제가 끝을 잡죠, 그죠? 네. 껍질이 찢어지면 안 된다. 자, 이제 와 보실게요. 이쪽으로 올라와 보세요. 자, 와서 보세요. 그러니까 면이 이렇게 봤을 때 일직선으로 상처가 잘 끝나야 돼요. 자, 가까이 오세요. 이제 이따 나가서 보셔야 되는데. 도장 찍을까요? 자, 지금 뭘 보여드리려면 이걸 보셔야 돼요. 어디가 제일 오래된 조직일까? 제가 찍어요. 여기하고 중에
자, 1번, 2번입니다. 1번. 어디가 더 오래됐을까요? 1번. 1번, 1번과 2번. 그러니까 중심부하고 가장자리. 1번. 가장자리. 이게 나이트잖아요, 그죠? 네. 네. 1번. 1번과 2번 중에 누가 오래됐죠? 1번. 아니, 2번. 제가. 2번. 이걸 이해하셔야지 나무를 봐요. 오래된 데가 어디냐면 여기예요, 여기. 1번. 1번. 최초에 요만큼 만들었던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또 만드는 거예요. 만들어요. 만들면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가 바로 숲이 밑인데 여기에 여기 부위가 형성층이라고 하는 곳이에요. 부름켜. 여기에서 새살을 만들어요. 그러면 지금 이 나무는 한 요 정도까지만 생명이 있는 거예요. 이 정도까지만. 그러니까 이 바깥쪽이 굉장히 중요한 곳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있었어요, 그죠? 이렇게 있었죠. 이렇게 이렇게 있던데, 자, 1번, 2번, 그 다음에 3번 이렇게 잘랐습니다. 네, 아유, 감사합니다. 선물. 이게 생각보다 무거워요. 네. 자, 이제 이게 나무라고 하겠습니다. 자, 이게 나무예요. 네. 자, 오셔서 이거 가지고 연습을 하겠습니다. 예, 네, 오늘 예, 네, 우리 정 선생님이 새로 사오신 거. 너무 바짝 깔 필요 없어요. 위에다가 세 번 잘라니까. 예, 그렇죠. 자, 근데 잠깐만요. 스톱. 잠깐만. 아, 자, 이 정도만 돼도 찢어져요. 예, 이 정도만 돼도 여기 찢어져요. 지금 보시면 톱 한번 대보세요. 조금 전에 어떻게 되셨는지. 이쪽에도 보세요. 이쪽에도 보시면 톱이 직각이 됐나 안 됐나. 안 됐어요. 직각이 안 됐죠. 예. 네. 그쵸. 이면하고 직각으로 가주시는 게. 나무 가지하고 직각. 지금 톱이 떨고 있어요. 아니, 춤추고 있어요, 지금. 왼손잡이에요? 이쪽에서, 이쪽에 가서 해야지. 그러니까 제가 지금 다색 안 나오고. 아까 저리 가요. 다색 안 나오고. 괜찮아요. 저쪽으로 가서 해야지. 괜찮아요. 이거보다 약간 위에. 위에. 너무 위로 가시면 찢어져요. 조금만. 예. 가르치도 여기 없고. 이제 다 알았는데 뭐. 아니, 톱이 안 움직이시고 몸이 움직이시면 어떡해. 지금 GP 이거 좀 잡아주세요. 나무 좀. GP 윤기선이 어디냐 잘 못 찾겠죠. 네, 지금 선생님은 딱 GP 윤기선에다 톱을 대신 거예요. 여기 보면 여기가 GP 윤기선이거든요. 여기서 찢어졌잖아요, 그죠? 그럼 거기보다 바깥으로 나와야 돼요. 약간 바뀌어라. 여기 선이 아니라 선의 바로 바깥에. 그 선보다 약간 네. 밖에. 선이 아니라 선보다 바깥에라 그랬어요. 선보다 네. 약간 바깥에. 네. 상호선. 지금 자, 뭐? 너무 안에 들어갔어요. 아니, 자, 여기. 네. 자, 그 다음에 각도. 톱의 각도. 지동선. 톱의 각도. 제가 봤을 때는 여기죠. 여기. 일로 톱이 일정하게 갈 거라고 생각하시고, 이렇게 돼. 점근선을 잘 찾으셔야 돼. 살리는 거. 목표는 상처를 최대한 빨리 회복시키는 거예요. 어우, 톱질 잘하신다. 그렇죠. 아까보다 좋아지셨어요. 아니요, 여자들이 해요. 몸하고 톱질 다 됩니다. 몸하고 같은 놈이. 그렇죠. 잘하신다. 톱질 잘하신다. 이 정전한 게 일이에요, 여기. 1년을 몇 번 하시지? 아니. 그때서는? 전생에 흥부하고 밥을 너무 많이 잤어. 그때서는? 네. 살살. 그렇죠. 끝까지. 꼭 잡고 있어야지. 네, 잘해요. 아주 잘하셨어요. 자, 지워보세요. 자, 면이 이렇게 깨끗하게 상처가 끝나야 돼요. 여기가 우들우들 하게 되면은 여기서부터 병해충 침투가 굉장히 쉬워져요. 그러니까 우리 아까 그것만 잊지 마세요. 얘네들도 생명체죠. 그러니까 우리가 상처 났을 때 칼날 상처가 깨끗하게 나야 된다. 그게 원칙이에요. 깨끗하게 상처가. 뭐 자르고 또 뭐 발라주던데 그거. 네, 그거는 방어막 하기 위해서. 이거 이따 들어가서 말씀드릴게요. 여기를 우리 왜 상처 나면 약 발라주지, 연고 발라주잖아요. 그럼 똑같은 거예요. 테이프 갖다 밀어버리면 좋겠네요. 아니, 그건 아니고, 여기에요, 여기. 어디가 깨끗해야 되냐? 핵심은, 다시 말씀드려요. 어디가 핵심이냐? 껍질 부위가 핵심이에요, 여기.
여기가 깨끗해야 돼. 여기가 키를 낮춰야 된다. 그럼 어디서 잘라야 될까요? 역시 분지점이에요. 분지점. 중간에서 뚝 자르면 여기서 뭐가 살아날 것 같지만 살아나는 애도 있어요. 근데 세력이 굉장히 나빠져요. 그렇기 때문에 어디냐? 상처 회복의 모든 지점은 분지점이다. 그걸 뭐라 그러냐면 마디라고 그럽니다. 마디. 어디에서 전정한다? 마디에서 전정한다. 마디에. 지금 대부분 잘못하세요. 여기서 잘라. 마디에서 자른다. 마디. 네. 이거요. 낫으로 탁탁 찍어서 하면 안 돼요. 그 뒤 나름 이게 하면 안 돼요. 예. 가르쳐 같은데. 그러니까 저게 저 잡아 주세요. 예. 곧잘라 주셔. 와, 역시 교수님 다르네. 자, 이게 1년에 몇 번 안 해요. 1년에 몇 번 안 해요. 자. 그다음에 전정갈 전정갈 쓰는 거 연습하려고 그래요. 전정갈. 좀 잡아 주셔야 돼요. 어디가 마디였어? 아니, 이거는 마디 없이 자르는 거예요. 제가 전정가위가 지금 힘이 있어서 자르는 게 아니에요. 제가 두 손을 씁니다. 이제 와보세요. 넷 낮추시고요. 딱 털어야 하는데, 어떻게. 애가 저기가. 자, 이제 쭉 좀 잡아주세요. 제가 이게 제일 싼 전정가위예요. 수입품 중에는. 네, 그 아루스 것 중에 제일 싼 건데. 제가 이게 제가 보세요. 자, 왼손 안 쓸 때랑. 왼손 쓸 때 차이점을 한번 들어보세요. 소리 차이가 나나요? 네. 네. 어느 게 힘이 안 들어가는 걸 알죠? 네. 어느 게 힘이 안 들어가죠? 네. 네. 자, 제가 왼손이 노는 게 아니라 왼손이 움직여요, 이렇게. 아, 아. 왼손이. 이건 지금 물이 많이 빠져서 그런데요. 자, 왼손을 쓰셔야 돼요. 왼손. 이거를 그냥 자르면 안 어우 너무 두꺼워요. 이제 안 가요. 쉽게 가죠, 그죠? 이렇게 하는데 그럼 왼손 어느 방향으로 가야 될까요? 밑으로. 일로 가야 돼요. 네. 그죠? 왜냐면 요날이 일로 가니까 얘 탄력을 이용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요렇게 밀겠죠. 근데 어쩌다 보면 작업을 이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그죠? 네. 그럼 이제는 얼로 밀어야 돼. 위로. 아니지. 앞으로. 날이 일로 가죠. 굴로 가야 돼, 밀어야 돼. 자, 이렇게 되면 그쵸. 위로 올려. 자, 이제 조별로 나눠서 요 가지를 몇 사람씩 나눠서 이 가지 가지고 전정가위로 전정가위 하나씩 좀 이따 드릴까요? 예. 잡아 주실래? 나무를. 자, 이 가위 도구에 대한 설명을 드리려고 그래요. 아까 우리 선생님. 이거 어디서 사는 거야? 예, 뭐 여러 군데서 사실 수가 있어요. 자, 가위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죠? 네. 제가 사실은 우리 직원, 저희 친구대학교 식물원 와보셨죠? 네. 거기 가드너들 중을 잘 살펴보시면 우리 가드너들이 이걸 차고 다니는 직원들이 있고 그 다음에 찬데 요가위만 차고 다니는 직원이 있고 그 다음에 어떤 직원들은 이 두 가지와 톱을 다 가지고 다니는 직원이 있어요. 저는 어떤 직원들을 좋아할까요? 저는 마지막 사람을 좋아해요. 왜냐하면 뭐냐면 그렇죠. 이게 용도가 다르다는 얘기예요. 가위의 모양이 다르죠? 네. 네, 이거는 날 모양이 양쪽 모양이 어떻습니까? 똑같죠? 네. 그래서 이 가위의 이름은 적심가위예요. 적심가위. 그래서 이거는 과일을 자른다든지 아직 연한 조직. 연한 조직을 토가지. 그렇죠. 토가지도 아니고 연한 조직. 아직 굳어지지 않은 가지를 자를 때는 얘를 쓰는 거예요. 근데 굳어진 가지를 쓸 때는 이 가위를 쓰시면 안 돼요. 예, 굳어진 가위를 쓸 때는 이렇게 된 전지 가위를 쓰셔야 돼요. 무슨 가위? 전지가위. 전자가 무슨 자를 전자예요. 그래서 가지를 자르는 가위란 뜻입니다. 자, 얘는 오른손잡이용 가위예요. 우리나라에서 왼손잡이용 가위를 구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게 오른손잡이용이에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이 날이 모양이 다르다는 얘기는 날의 용도가 다르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날은 받쳐주는 날이고요. 이 날은 자르는 날이에요. 자, 내가 다들 선생님 전정가위 하나씩 좀 나눠주실까요? 자, 제가 이렇게 뒤집어서 잡고 작업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아시겠죠? 네, 항상 가위는 이렇게 잡으세요. 잘 보십시오. 제가 가위를 움직입니다. 가위를 움직일 때 어느 날이 움직이나 보세요. 어느 날이 움직여야 되죠? 자른 날이 움직이죠? 자, 뒤집어서 해볼게요. 누가 움직여요? 받치는 다리 움직이죠. 제가 거꾸로 잡고서 자릅니다. 자,
거꾸로 잡고 자르면 어떤 일이 벌어지나 한번 보세요. 꽃 반대로 그죠? 예. 잘린 면이 무뎌져요. 이게 여기가 무너져요. 예. 그래서 반드시 이 방향으로 잡고 자르셔야 돼요. 자, 이렇게 오른손잡이용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내가 이 가지를 자르기 위해서는 여기 똑같아요. 작은 가지도 원리는 똑같아요. 지륜과 지피윤기선을 찾아서 거기가 최종 절단이 목표가 되는 거예요. 사실은 가위가 들어갈 수 있는 만큼 최대한 들어가는 게 좋습니다. 근데 얘는 들어갈 수가 없으니까 끝에서 자른다고 보면 이렇게 자르, 이렇게 자르셔야 돼요. 근데 이 가지를 자르라고 그랬더니 서서 돌아가기 귀찮으니까 가위를 그냥 대볼게요. 어떻게 되나? 어떻게 되죠? 이만큼 남죠? 이 두께만큼 남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쪽에 있는 걸 자르기 위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움직여요. 제가 움직여야 돼요. 돌아가서 자르셔야 돼요. 돌아가서. 돌아가서. 자. 자, 가위 다 받으셨죠? 네. 자, 가위 받으셨으니까 요게 나무예요. 실습. 실습. 작은 가지를 잘라보는 걸 해보겠습니다. 자, 조금 퍼지세요. 네, 조금 더 가세요. 더 가세요. 1차. 지름선, 이 지름선 관계를. 자, 왼손이 어떻게 하랬죠? 왼손? 네? 왼손. 이렇게, 왼손. 왼손. 절로 네. 가면 안 된다, 이게. 절로 가야 돼. 이렇게요? 왼손. 왼손이 놀았죠? 근데 지금 밑에 너무 상처를 준 거예요. 자, 이렇게 잡으시는 게 제일 좋겠죠. 이렇게. 근데 얘가 상처가 됐어. 이 속도가 늦어서 그래. 이렇게 매끄럽게 나와야 되는데. 자, 와보세요. 자, 거기도 다 와보세요. 예. 너무 힘을 많이 줬다. 자, 한번 해보실게요. 체키는 거를. 아, 체키는 거를. 네, 자, 한번. 제가 오늘 다른 거 연습 안 하고 일단은 전전가에 왼손 쓰는 거 연습해볼게요. 왼손 쓰는 거. 좀 들어주세요. 자, 한 분씩 오셔서 여기부터 잘라 들어가겠습니다. 선생님 제 말 안 들으셨어요. 아니 왼손 뒤집으면 안 돼. 왼손잡이라서 어쩔 수 없는데 나무를 잡는 뒤집으면 안 돼. 아, 제가 내볼게요. 네네. 이게 뭐 딱 이게 기본이지 그냥. 그쵸. 어. 자, 또 오세요. 더 넣어. 더 넣어. 더 넣으세요. 깊이. 넣을 수 있는 만큼 다 넣으시는 게 최대한. 한 잘람도 안 돼요? 그쵸. 자, 오세요. 한번 와보세요. 왼손이 놀았어요. 왼손이 움직이셔야 돼. 다시. 왼손이 움직이셔야 돼. 신청척 해봐요. 약간 체크라고요? 왼손. 잘라는 거. 저 한번 해볼까? 아니요, 왼손이 계속 놓으세요. 왼손이 안 움직이신다고. 왼손을 눌러보세요. 그렇죠. 예. 네. 그거 속도를 맞추셔야 돼요. 누구 하세요? 그 여자분들 하게. 눈치 없이 그냥 잘못 가진다고. 안 되니까 해, 깨끗하게 해야지. 그쵸. 네. 네. 잘했습니다. 우리 작은 가지. 네. 소리가 좀 다르죠? 사장님 식잘라도 마르시아 눈치 없이 또. 네. 그쵸. 왼손이 너무 빨라서. 빨리 됐겠어. 숨을 많이 쉬었더니. 오케이. 네. 나는 꼭 남한테 지적하고 다. 왼손이 빨라서. 아, 빨라서. 왼손이 빨라. 동시에. 그 버리시지 마시고. 그렇죠. 네. 네. 왼손과 오른손의 속도가 같아야 돼요. 쉽지 않네요. 네. 일어나고 싶지. 그렇죠. 자. 성공. 좋지. 자, 이제 다른 나무를 해보겠습니다. 자, 이쪽으로 좀 모아주세요. 네. 이거를 잘 갖고 가서 가르쳐야지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네. 이게 실패야. 살아있는 나무. 네, 그 나무는요. 아니, 이 나무는 얘네들은 다 잘라주시는 게 좋아요. 여기 얘네들은 지금 다 온 거라서. 모양을 만들려고 그러면 여기서 자, 해보죠. 네, 말씀드릴게요. 제일 먼저 할 일이에요. 잘 잘라버릴 거다. 자, 맹아지들은 다 필요 없으니까 다 나중에 거기서 이건 자르면 안 되는 거 아니야?
또 나오지 않게 하려면 완전히 바닥에서 잘라야 돼. 그래서 바짝 자르는 거예요. 자, 좀 위험하지만 뒤로 좀 빼주세요. 네. 자, 여기는 다 얘랑 연결된 나무이기 때문에 제가 다 없애려고 그래요. 네. 얼굴 조심하세요. 자, 얘도 잘라요? 네, 걔도 다 잘라줘요. 얘는 교목성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나무를 지난번에 배웠죠? 그래서 나무를 먼저 아셔야 돼요. 얼굴 조심하세요. 이뻐졌다. 역시 펄출을 해야 돼. 자, 이제 나무가 아직 얘가 아직 어린애죠, 그죠? 어린애니까 주지를 선정하셔야 돼요. 근데 주지를 지금 자르셨어요. 이미. 아니 아니 간식 난 제가 요거 꺾인 부분만 잘랐어요. 처음부터 자른 게 아니고. 아, 얘가 부러져 있어. 얘가 주지가 아니, 있어야 되겠죠, 어? 그죠? 아, 괜찮아요, 괜찮아요. 자, 아직 나무가 어린 상태에서는 이거는 사실은 오늘 여러분들이 모르겠어요. 이제 경험들이 상당히 있으시기 때문에 어느 정도. 수형 잡는 거는 처음에 사실 쉽지가 않아요. 아직 건드리지 말아보세요. 제가 다 설명의 대상이니까. 지금 굵은 가지와 작은 가지, 얇은 가지들이 섞여있죠. 이 중간에 애들은 이 위아래에서 겹쳐서 어떻게 되고 있죠? 눌리고 있잖아요. 피압받고 있어요. 걔네들부터 일단 없어져요. 얘네들은 안에서, 예, 네, 그렇죠. 왼손이 놓지 마시고. 자, 그 다음 선택할 애들은 뭐냐면 안쪽 방향을 향한 가지들. 다른 애들과 경쟁하고 있으면서 안쪽으로 공기도 유통을 방해하고 서로 생장을 방해하는 애들은 안쪽 방향으로 자란 애들은 다 잘라주셔야 돼요. 자, 여기도 경쟁하고 있죠. 걔는 좀 고민해 볼 필요가 있어요. 자, 얘는 잘 잡으셨어요. 자, 얘하고 세 가지가 같은 방향으로 겹쳐서 가고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중간을 비워줄 필요가 있어요. 한번 잘라보세요. 네. 자, 그렇죠. 이것도 이제 안쪽 방향으로 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안쪽에서 제가 손 뒤집는 거 보이네? 자, 그 다음에 각각의 가지 끝에서 연결되는 애들을 볼 필요가 있어요. 각각의 가지 끝에서. 자, 여기도 이쪽 가지랑 겹쳐 있잖아요, 그죠? 그럼 이 원리는 뭐라고 생각하시냐면 공간을 만들어준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뭘 보는 거죠? 햇볕과 바람. 자, 이제 하나씩 가지를 훑어가 볼게요. 자, 이 가지 보시면 어떤 거예요? 자, 두 개가 같은 방향으로 위아래로 겹쳐 있죠. 그럼 위에 빛이 아래 가지를 가릴 거예요. 그러면 어디를 없애요? 자, 근데 이때도 선택하실 필요가 있어요. 이게 각도가 이 위의 각도가 원 주지와 경쟁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위에를 잘라줘야 돼. 네, 이게 작더라도. 네. 자, 이제 그 다음 가지를 봅니다. 그 다음 가지들은 문제가 되는 게 있나요, 없나요? 많아요. 자, 여기도 있죠. 얘가 안쪽으로 가고 있죠. 걔도 잘라줍니다. 자, 이것도 잘라줘. 그쵸, 얘도 뭐 가능성이 있어. 자, 그 다음에 이쪽에도 안쪽으로 가는 가지가 존재하죠, 그죠? 네. 자, 얘는 선택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건 당장은 어린 나무를 너무 가지를 많이 잘라내면 생장 속도가 어떻게 돼요? 느려져요. 그러니까 그거를 방지를 하셔야 돼요. 자, 이제 이쪽까지 또 볼게요. 여기 보시면 어떻게 되죠? 한 군데서 엄청나게 많은 애들이 흩어져서 나오죠. 그러면 저는 이건 선택의 문제입니다. 자, 여기에서 한 번쯤 정리를 해보려고 합니다. 이거 결국 잘라야겠네. 여기는 이렇게 잘라줘도 안 추운 거예요? 자, 제가 아무 데서나 자른 것 같지만 좀 이따 말씀드릴게요. 왜 거기서 잘랐나? 네. 마디 위에. 그쵸, 네. 잘 보셨어요. 그쵸. 마디 위에. 네. 근데 마디의 방향을 보셔야 돼요, 근데. 자, 얘도 자르겠습니다. 자, 이 가지 어떨까요? 아까 주지가 없어졌죠? 그럼 주지를 하나 만들어야 돼요. 가주지를 만들어요. 얘를 가주지로 만들어요. 자, 그 다음에 길이들을 자기가 정한 수영 폭에서 바깥으로 나가는 애들은
길이를 줄여줄 필요가 있는데 줄일 때 방향을 잘 보실 필요가 있어요. 이제 어느 눈을 눈이에요 결국. 그래서 이게 이제 밑에서 안에서 먼저 하고 나왔어야 되는데 다음의 생장은 여기 눈에서만 이어집니다. 그 다음에 여기 정화가 있죠. 이걸 뭐라고 부르냐면 정화라고 불러요. 꼭대기 눈, 끝눈. 얘가 있으면 주변에 있는 눈들이 잘 성장을, 가지로 성장을 잘 안 해요. 그 가지를 많이 만들고 싶으면 어떻게 돼요? 정화를 없애주셔야 돼요. 가지를 그대로 길게 가게 하고 싶으면 어떻게 돼요? 얘를 잘 살려두셔야 돼요. 네. 자, 이 경우의 경우는 저는 이 방에 이게 두 가지가 같은 방향으로 겹치고 있기 때문에 둘 중에 하나를 자르려고 합니다. 네. 자르시오. 네, 잘라보세요. 네. 자, 이 정도만 정리하시면 돼요. 이렇게 어린 나무의 경우. 왜? 어린 나무는 뭐 때문에? 어린 나무는 뭐가 우선이에요? 성장. 광합성이, 눈 조심해. 광합성이 우선이에요. 그래서 겹치는 가지들만 없애주는 방향으로 정리를 하시는 게, 가위 방향은 반대입니다. 네, 네. 그리고 반대로 들어가셨어요. 자, 제가 주진 하나 살렸습니다. 네. 원리는 뭐냐면, 원리는, 기본적인 원리는 빛을 고루 잘 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가 잘 돼야 돼요? 통풍. 통풍이 잘 돼요. 예.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얘를 잘라내고 싶어요. 깨끗해 보이잖아요. 잘라내면 더 깨끗할 것 같잖아요. 근데 얘를 둬야 돼, 일단. 어렸을 때는. 왜? 왜? 아까 말씀드려요. 광합성 나기 때문에. 거기도 뭐 그렇게까지 잘라낼 필요는 없었다, 아직까지. 잘라내서 구루터기에다 두고 싶어요. 왠지. 이 나무를 죽이겠다라는 거랑 똑같아요. 예. 다 어떻게 해야 돼요? 다 얘로부터 멀리 떨어뜨려야 돼. 왜 그러냐면 얘는 죽은 애죠. 그러면은 아니면 얘한테 병해충이 더 빨리 와요. 그럼 여기서 빨리 와가지고 얘한테 가. 같은 나무이기 때문에. 같은 종류의 나무이기 때문에. 그래서 잘라낸 것들은 무조건 원래 있던 나무로부터 멀리 격리시켜 주셔야 돼요. 격리? 예. 밑에. 이거 남자분들이 해야 되겠다. 아니에요. 보실래? 저 큰 거. 언니 또 줄이는 게 좋아요. 그럼 여기 같은 경우는 이쪽을 잘라주면 좋습니까? 아래쪽이. 제가 봤을 때는 여기 보시면 이게 이런 게 눈이에요. 여기 생장점입니다. 동면 중인, 휴면 중인 생장점인데 여기에서만 내년에 가지가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잎과 가지가 여기에서만 나와요. 여기 중간에서 나올 것 같지만 대부분의 나무들은 안 나와요. 나오는 애들도 물론 있어요. 그걸 자마라고 그러는데 그러면 얘를 연결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자 마지막에 남는 눈이, 가장 끝에 남는 눈이 가장 세력이 세요. 그럼 그 얘기 무슨 얘기냐면 여기를 잘라내고 이 가지를 끝에다 뒀다. 그럼 내년에 가장 왕성한 가지는 이렇게 자란다는 뜻이에요. 얘를 끝에다 뒀다. 이쪽이 셀 거란 얘기예요. 그러면 이 끝에 눈을 두는 방향이 되게 중요해요. 그쵸? 그러면 지금 여기가 다 볐잖아요. 그럼 내년에 가지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이쪽으로 유도해야 되겠죠. 이 눈을 끝에다 둬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자른다고 하면 여기를 잘라야 됩니다. 근데 그냥 이렇게 잘라버리거나 여기서 잘라버리면 다 가지가 이렇게 나옵니다. 이게 눈이어도 마찬가지고요. 가지여도 마찬가지. 자, 이 여기쪽에 가지가 없잖아요. 그죠? 그러면 얘는 가지가 잘 안 나와요. 그래서 이 가지가 계속 이쪽만 무거워질 가능성이 많아요. 가지를 같은 방향으로 잘 두셔야 돼요. 이따 말씀을 다시 드릴 텐데 예, 이 정도에서 자르면 눈이 이렇게 가겠죠. 그죠? 이 눈을 유도를 해야 돼요. 이 현상을 뭐라고 부르냐면 오늘 꼭 잊어버리시면 안 되는 단어 중에 하나입니다. 뭐냐면 정아우세 현상이라고 해요. 뭐라고 그래요? 정아우세. 정아우세 현상. 그 정아 끝에 있는 눈이 가장 세다. 이걸 통칭적으로는 정부우세성 이렇게도 얘기해요. 정부우세성. 정부 끝 부위가 더 세다. 근데 선생님 여기서 네. 여기만 필요하고 여기만 필요할 때 네. 이쪽에 꽂히는 게 필요 없잖아요. 네. 눈을 이거 잘라버리면 안 나와요? 그렇죠. 아주 훌륭한 질문. 네. 네. 눈 그래서 눈 따기를 하기도 해요.
이렇게 눈을, 예. 비눈을 따보면 여기 생장점이기 때문에 이게 당연히 안 나옵니다. 과일 이를 미리 줄인다는 얘기네요? 그렇죠. 네. 그럴 수, 그럴 수. 아주, 아주 훌륭한 질문. 저는 여기 잘라도 여기서 또 나오나, 그것도 여쭤보고 싶어요. 눈이 중요해요, 눈. 물론, 나무의 종류에 따라서는 맹아가 나오기도 해요. 예를 들어 아까 얘기한 은행나무라든지 자마들이 많은 애들이 있거든요. 그 다음에 느티나무라든지 이런 애들은 자마들이 잘 형성되기 때문에 얘네들은 중간에 잘라도 막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더 위험해. 네. 자, 이게 왜 그런지를 들어가서 강의를 통해서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전부 다 고쳐주시면 좋은데요. 여기 이제 정지, 전정 이렇게 돼 있습니다. 전지와 정지, 전정 이게 어떤 차이냐 그런 얘기를 좀 먼저 시작하면서 그 강의를 시작을 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국가기술표준에 용어가 이걸로 확정을 했어요. 이걸로 정지, 전정이 그 두 단어가 구성되어 있는 겁니다. 전통적으로 그냥 편의상 전지, 전정 이렇게 많이 썼거든요. 근데 이 전지라는 단어가 이 안에 들어가 있어요. 이 안에 이 전지라는 거는 자를 전 가지지예요. 그 가지를 자른다는 행위거든요. 요거는 뭘까요? 정지는. 정지는 가지를, 예, 요거는 요거 발정자에 정리한다는 뜻입니다. 예, 정돈한다는 뜻이에요. 여기가 발을정자예요. 잘라서 바르게 한다, 이런 뜻입니다. 이거는 수형을 잡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수형의 모양을 이렇게 정리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요거는 가지를 잘라서 바르게 한다. 여기 자른다는 의미가 여기 들어가 있죠. 그죠? 그래서 요게 국가기술 표준에 이렇게 돼 있으니까 이걸로 좀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정지 전정입니다. 앞에 부분이 이것도 뭐 계속 고쳐 나간 중이니까 좀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요. 이제 바깥에서 이제 가볍게 아주 정말로 가벼운 가지 자르는 것만 한번 해 봤습니다. 그래서 이걸 바탕으로 생각을 하시면서 어떤 내용들이 있을지 정지 전정에 대한 저도 자꾸 이제 전지전정이라고 그래요. 습관적으로. 오랫동안 써왔기 때문에. 정지전정의 전반적인 걸 한번 쭉 보려고 그러고요. 이게, 끝도 없어요. 이것도. 어떤 거든지 뭐 전문 분야라는 게 끝도 없듯이. 끝도 없는데. 첫 번째 앞에 부분에서는 이제 수목 관리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사진 위주로 해서 어떻게 좀 가는 게 좋겠다. 이거는 제가 녹지관리원 교육에도 많이 쓰기 때문에 그 전국에서 이제 녹지관리원 등록하시면 제가 연초에 한 번씩 강의를 하는데 그래도 주로 가로수 위주로 해서 제가 한번 사진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부분인데 이 부분을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이건 다 아시는 것 같긴 한데 수목의 기본 형태입니다. 나무 교목이죠. 이거는 나무를 크게 형태로 나누면 교목, 관목 또 뭐가 있죠? 만경이라는 게 있어요. 교목은 이제 큰 키나무, 우리말로 하면. 관목은 떨기나무. 예, 그 다음에 이제 만경은 덩굴수목. 뭐, 예를 들어, 이건 사실 지난번에 했어요. 예, 기억나시죠? 기억 안 나는 표정 하시면 안 돼요. 예, 교목은 여기처럼, 지면에서 원줄기가 하나로 올라오는 나무를 얘기해요. 그래서, 관목은 가느다란 줄기가 여러 개 지면에서 나뉘는 거예요. 각 부위의 명칭을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이 명칭을 좀 잘 아셔야 수형 정리도 가능하고 하기 때문에 명칭을 좀 잘 알아두시길 바라는데 일단 가지와 잎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을 뭐라 그러냐면 수관이라고 그래요. 수관. 모자. 나무의 모자란 뜻이에요. 예. 이게 나중에 저한테 이메일 주세요. 제가 다 보내드릴게요. 사진 뭐 안 찍으셔도 되고. 그래서 여길 수관. 그 다음에 여기 나무의 원줄기 이걸 수간 줄기간자를 씁니다. 수관과 수간 그 다음에 이제 땅속에 뭐가 있겠어요? 뿌리가 있겠죠. 근계가 존재합니다. 정지진정을 하는 데 있어서 뿌리도 사실은 되게 중요해요. 뿌리까지도 생각을 하셔야 돼요. 거기까지 말씀드릴게요. 그 다음에 지면에서부터 이 수관 제일 높은 데까지 높이를 수고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수관의 지름을 수관폭 이렇게 얘기하고요. 예. 그 다음에 가슴 높이에서의 교목의 경우죠. 가슴 높이에서의 나무의 지름 이걸 이제 흉고 직경 이렇게 얘기를 하고 가슴 흉 뭐 높을 고죠.
여기서 아주 중요한 단어가 하나 있는데 이 단어 이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뭐죠? 지하고입니다. 지하고 무슨 뜻일까요? 지하고 이 지자가 무슨 지자인지만 알면 되죠, 그죠? 예. 예, 가지 지자죠, 가지 지자. 지하고 가지 아래의 높이란 뜻이에요. 가지 아래 높이. 그러니까 지면에서부터 첫 번째까지까지의 높이에요. 이게 지하고가 중요한 이유가 이게 생리를 배우셨기 때문에 제가 다 답을 하실 수 있을 거라고 보는데 기대는 커요. 예. 제가 나무라고 하겠습니다. 죄송해요. 제가 나무라고 할게요. 제가 다섯 살 때가 있고 지금처럼 한 서른 살 됐다고 치면 예. 제가 이 팔이 나무로 보면 가지라고 되겠죠. 그럼 제가 이제 사람의 경우는 제가 어렸을 때는 팔 높이가 어땠을까요? 밑에 있었겠죠. 이러다가 이제 제가 자라면서 팔의 높이도 이렇게 높아졌죠. 나무는 어떨까요? 나무는. 나무를 제가 이거 질문 하나 드려봅니다. 자, 이게 다섯 살짜리 나무예요. 이때 가지가 여기 있었습니다. 여기 가지가 하나가 있었는데 얘가 서른 살로 컸습니다. 나무가 이렇게 서른 살짜리 나무로 컸어요. 그러면 이 가지가 이게 가지가 이렇게 있었어요. 이 가지가 어디로 갔을까? 이게 질문입니다. 자, 첫 번째 질문 뭐 선택형으로 드립니다. 자, 같은 높이에 그대로 있다. 1번. 제가 이렇게 팔이 자라 올라갔듯이 이렇게 자라 올라갔다. 2번. 1번과 2번. 한번 손 들어보겠습니다. 나는 1번이라고 생각한다. 네. 2번이라고 생각한다. 예. 그렇군요. 예. 답은 뭐냐면요. 답은 아까 어느 분이 말씀하셨는데 없어졌을 수도 있어요. 예. 너무 오래돼서 없어졌을 수도 있지만 얘가 안 죽고 살아있다 그러면 한번 형성된 자리에 그대로 있게 돼요. 답은 1번이에요. 무슨 얘기인지 아셨어요? 답은 1번이에요. 물론 얘가 두꺼워지거나 했을 수는 있어요. 그런데 이게 아주 중요한 사실이에요. 윗 한번 만들어진 가지는 위치가 변하지 않나요? 네. 그렇다는 얘기는 이 가지를 잘라내면 이 가지를 잘라내면 이 자리에 같은 모양과 같은 크기의 가지를 얻을 수가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이게 수목의 생장 방식, 식물 생장 방식의 차이입니다. 그거를 이해하셔야 돼요. 그래서 지하고 관련된 얘기가 그 얘기예요. 뒤에 가서 그게 왜 그런지 말씀을 드릴게요. 자, 뭐 대표적인 수관형이 있죠. 뭐 기본 교목의 수관형입니다. 뭐 원추형, 원뿔 모양, 이제 구형, 원주형, 원기둥 모양 이렇게 되는데 대부분의 화력수들은 자연 수형이 고유 수형이 구형으로 갑니다. 상록 침엽수의 일부가 이제 원추형으로 가게 되겠죠.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수형을 잡을 때 수형을 조절할 때 아까 말씀드린 정지를 할 때 그 나무의 고유 특성이 뭔가를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뜻이에요. 예를 들어 구형인 나무를 원추형으로 만들려면 어떻게 되겠죠? 전정을 많이 해야 되겠죠? 예, 정지 전정을 많이 해야 돼요. 그럼 얘한테 굉장히 압력을 주는 거예요. 그쵸? 스트레스를 많이 주는 거예요. 그럼 정지가 잘, 전정이 잘 되는 나무도 있고, 잘 안 되는 나무도 있겠죠. 그죠? 그래서 고유수형이 뭔지를 생각하는 게 좋겠다. 예를 들어 생울타리를, 어떤 나무를 가지고 생울타리를 하려고 해요. 그러면 얘가 생울타리라는 거는 일정한 모양을 계속 유지하고 싶잖아요. 그죠? 그러려면은 얘네들은 맹활력이 좋은 나무여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사전에 지난번에 했던 정원수목의 종류와 특성,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나무를 공부를 좀 하시는 게 좋겠다. 그걸 이제 전제로 말씀드리고 넘어갑니다. 자, 기관별 구조를 조금 더 들어가 보려고 그러는데요. 아까 우리가 바깥에서 봤어요. 눈 봤죠, 그죠? 눈. 지금 눈을 관찰하기 아주 좋은 시기예요. 근데 이 끝에 있는 눈을 정아라 그럽니다. 우리말로는 끝눈. 끝에 달려 끝눈, 그 다음에 옆에 있어서 치가, 우리말로는 견눈, 옆눈 아니고 견눈, 그 다음에 여기 잎이나 가지 사이에 있는 눈들이 있어요. 이걸 뭐라면 애가, 그리고 우리말로는 겨드랑눈 이렇게 합니다. 겨드랑, 여기 겨드랑의 액자예요. 그래서 애가 이렇게 됩니다. 이게 뭐죠? 이 눈이라는 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바깥에 말씀드렸죠? 뭐 싹 이 되는 거죠. 다시 그럼 생장점입니다. 생장점. 보호받고 있는 생장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내년에 생장은 어디에서만 이어진다? 눈에서만 이어진다. 얘는 이 방향으로 자라게 됩니다.
얘는 이 방향으로 자라게 되겠죠. 얘는 예, 이렇게 자라게 돼. 근데 이게 생장의 연속점이 여기다. 그래서 이렇게 눈이 달리는 이 가지 옆에 눈이 달리는 위치를 뭐라 그러냐면 마디라고 불러요. 마디. 그러면 한자말로 뭐가 될까요? 절. 자, 여기가 절이죠. 그 다음에 여기가 절이죠. 요 사이 뭐라 그럴까요? 절간. 이 용어 오늘 꼭 기억하셔야 돼요. 뭐 다 아시는 거겠지만. 다시, 뭐가 있어요? 절이 있고 절간이 있어요. 우리말로 이제 마디. 그래서 전정의 기본 원칙 첫 번째입니다. 마디 전정을 한다는. 뭘 한다? 마디 전정을 한다. 여기서 가지가 이렇게 있어도 거기도 마디죠, 그죠? 그러니까 어디에서 전정이 이루어져야 된다? 마디를 기준으로 이루어진다라는 겁니다. 여기가 아니란 얘기예요. 마디 사이가 아니라 마디 부근이다. 예. 네. 이거 앞에서 연습했던 바깥에서. 자, 이번엔 다른 이름으로 부르고 있죠. 뭐라고 불렀습니까? 동화라고 불렀죠. 이건 무슨 뜻일까요? 그렇죠. 겨울눈. 겨울눈. 예, 아주 훌륭하세요. 예, 겨울눈. 생장점이 뭐를 넘기고 있어요? 겨울을 넘기고 있는 보호받은 상태에서 겨울을 넘기고 있어요. 동화. 자, 선생님들이 지금 저를 뭐라고 부르실까요? 한번 불러봐 주세요. 뭐라고 부르시는지. 뭐 교수님 부르겠죠. 그죠? 근데 저를 이제 동네에서 만나면 뭐라고 부르려요? 예, 그렇겠죠. 아저씨, 아저씨. 자, 저는 같은 사람인데 바라보는 관점에 따라서 여러 이름으로 부르죠. 똑같은 거예요. 그 얘기를 제가 하려고 그래요. 무슨 얘기냐면, 자, 같은 눈인데 걔를 바라보는 관점에 따라 여러 가지를 부른다는 거예요. 자, 월동을 하느냐? 그럼 뭐라고 불러요? 동화. 이 눈 구분을 잘 하셔야 돼요. 그래야 뭐 그냥 대략적으로 대충 하는 전정에서는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뭐 필요 없는 것도 아니지만 하여튼 나무를 잘 관리하시려면 눈을 잘 하셔야 돼요. 아까 우리가 눈을 잠깐 봤는데, 자, 겨울을 넘기니까 무슨 눈? 동화. 겨울을 안 넘기는 눈도 있겠죠. 무슨 뭐라고 부를까요? 이게 동자가 무슨 동자겠어요? 겨울동이죠. 그러면 여름 눈이 있어요. 여름 눈. 그 하아라고 합니다. 동화가 있고 뭐가 있어요? 하아. 발음 잘 구분하셔야 돼요. 뒤에 다른 게 있기 때문에. 자, 그런데 얘가 이 눈이 자라나서 잎을 만드느냐 혹은 꽃을 만드느냐에 따라서 다르게 불러요. 잎을 만들면 뭐라고 부를까요? 여바. 우리말로는 잎눈. 자, 꽃을 만들어요? 그럼 뭐라고 부를까요? 화. 우리말로는 꽃눈. 네, 두 가지 다 만드는 애도 있어요. 혼화바. 네. 자, 또 이번에는 바라보는 관점이 뭐냐면 위치에요. 눈이 달려있는 위치. 뭐라고 부를까요? 애가 어디 있어요? 겨드랑이. 그쵸? 정화 어디 있죠? 끝에 있죠. 예. 치가 옆에 있어요. 치가와 애가는 사실은 비슷한 거예요. 애가가 치가 중에 일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예. 여긴 조금 더 어려운 거니까 뒤로 빼고 일단 이것만 먼저 말씀드릴게요. 자, 겨울 넘긴다? 동화. 그 다음에 잎을 만드냐 꽃을 만드냐에 따라서 여바냐 화냐 이렇게 되겠죠. 그죠? 예. 자, 이걸 한번 보세요. 이게 실습을 먼저 하고 들어오니까 이런 맹점이 있네요. 별, 다, 나른, 따뜻, 이렇죠. 네, 다들 졸려오실 것 같은데. 자, 저 눈을 보면서 부를 수 있는 말을 한번 다 불러봐 주세요. 뭐라고 불러주세요? 정화. 일단 정화죠. 어디 있습니까? 끝에 있으니까. 그 다음에. 얘가 눈이 타서 이렇게 자라가는 거예요? 일단, 동화인 건 아시겠죠? 왜? 입이 다 떨어지고 지금 눈만 있으니까 동화일 것이 분명해요. 네. 그 다음에 여바일까요? 화일까요? 이제 그게 이제 얘가 입이냐 꽃이냐 하면 안 되겠죠. 이게 이제 입이에요. 입. 뒤에 이렇게 단풍나무 입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여바가 되겠죠. 그럼 얘를 보면서 얘가 정화이면서 동화이면서 여바인 거죠. 네. 자, 얘 구분을 이렇게 하셨대요. 자, 얘는 뭘까요? 그렇죠. 애가가 되겠죠. 자, 이게 만약에 이렇게 된 거라고 하면은 어떤 얘기냐면 올해 생장을 해서 눈을 만들고 생장이 정지됐어요. 겨울을 맞이했죠. 그 다음에 내년에는 여기서 눈이 터서 생장을 이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래는 길어져요? 안 길어져요? 내년에. 안 길어져요. 네, 이게 핵심이에요. 생장의, 식물 생장의 첫 번째 이유. 다시 얘기하면
이게 아까 눈이었다고 그러면 올해 여기까지 자랐다고 그러면 내년에는 여기서 생장이 이어지는 거예요. 이 사이가 내년에 길어져요? 안 길어져요? 안 길어져요. 마디 사이는 당년의 생장 기간에만 길어져요. 마디 사이가. 근데 한번 길어지고 나서 겨울을 지나고 나면 그 다음에는 예를 들어서 여기까지 오래 자랐어요. 내년에는 이 아래가 길어진다 안 길어진다. 안 길어지기 때문에 가지가 여기 만들어지면 내년에 이게 가지가 위로 올라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끝에다 새살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끝에다가. 첫 번째 아마 생략 시간에 하셨을 거예요. 이게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자, 이제 옆으로 보는 겁니다. 줄기를 이렇게 잘라서 안쪽을 보는 거예요. 이게 이제 초본 식물의 경우인데 안쪽에 물관이 있고요. 바깥쪽에 체관이 있어요. 목부, 사부 이렇게도 얘기를 합니다. 요 사이에 얇은 세포층이 존재하는데 여기를 형성층 혹은 부름켜 이렇게 얘기해요. 들어보셨죠? 다? 네, 여기가 이 형성층 부름켜가 안쪽으로 물관을 만들고 바깥쪽으로 체관을 만들어서 줄기의 부피 생장을 하게 하는 거예요. 부피가 이렇게 두꺼워지게 한다는 뜻이에요. 부피가. 네. 근데 나무의 경우는 그게 완전히 연결됩니다. 나무는 연결돼서 어디가 형성층 부름켜냐면 여기가 형성층 부름켜. 여기 색깔 좀 다른데 있죠? 예. 네. 그러면 여기예요, 여기. 그러면 이 얘는 안쪽으로 뭘 만든다 그랬습니까? 물관. 바깥쪽으로는 체관. 아까 제가 바깥에서 나이트 잠깐 보여드렸어요, 그죠? 예. 네. 자, 일반적으로 얘가 물관과 체관을 만들 때 비율이 약 한 8대 1의 비율로 만듭니다. 이게 나무마다 다 다르겠죠. 얘를 8개 만들면 얘를 1개 만든다는 뜻이에요. 네. 그러면 이 부름켜가 한 자리에 계속 머무를 수가 없어요. 그죠? 네. 생략 시간을 했을 것 같아요. 네. 어떻게 되죠? 만들면서 계속 바깥으로 이렇게 밀려 나오게 되는 거예요. 거기까지는 금방 이해가 됩니다. 자, 제가 저거를 다시 한번 그립니다. 이렇게 그렸을 때 여기가 이제 형성층이라고 할게요. 그럼 이 안쪽은 다 뭐라 했죠? 목부, 물관. 이 바깥쪽은 체관, 사부예요. 자, 1번과 2번 중에 어디가 오래됐습니까? 1번과 2번 중에 어디가 오래됐습니까? 이건 다 아시죠? 왜냐면 여기 만들고 나왔단 말이에요. 자, 이번에는 그 형성층을 기준으로 해서 바깥쪽을 한번 보겠습니다. 3번과 4번. 3번과 4번 중에 누가 오래됐을까요? 누가 오래됐을까요? 이게 나무의 바깥쪽이에요. 그죠? 어디서 새로운 세포가 만들어지고 있어요? 형성층에서 만들어지고 있죠. 그럼 3번과 4번 중에 누가 먼저, 누가 최근에 만들어진 거예요? 거꾸로 생각하면. 3번이 더 지금 막 만들고 있는데죠? 누가 오래됐어요? 4번이 오래됐어요. 그래서 나무가 점점 자라면서 부피가 이렇게 커지죠? 부피가 점점 커져요. 그런데 여기는 더 이상 부피가 커질 수가 없으니까 어떻게 돼요? 이 사이가 이렇게 갈라집니다. 그래서 오래된 나무일수록 세로로 쭉쭉 갈라지고 깊게 파이는 걸 보실 수가 있죠. 그 이유가 오래된 것들은 더 이상 새로운 생장을 하지 않으니까 안에서 부피는 커지죠. 그러니까 갈라질 수밖에 없어요. 더 오래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렇죠. 예. 아주 잘. 바깥에 오래된 죽은 세포들이 이제 떨어져 나옵니다. 그러니까 수피가 무한정 두꺼워지지 않는다는 걸 의미해요. 그러니까 수피가 어느 정도 일정 두께를 뭐 계속 유지하는 건 아니지만 이 안쪽이 늘어나는 것에 비해서는 수피는 굉장히 상대적으로 얇은 상태로 존재한다. 그래서 생명이 어디 있냐 아까 말씀드렸죠. 여기서 새 생명이 자라고 있고 여기서 물관이 활동하고 여기가 체관이 활동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이 나무 껍질 근처에 있다라고 얘기한 이유가 그런 얘기예요. 그럼 내가 이 나무 껍질을 확 벗겨내면 나무 껍질을 벗겨내면 어떻게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거냐면 체관 형성층까지 다 떨어져 나오는 거예요. 자, 다음 사진을 제가 먼저 보여드리면요. 이 사진을 보여드릴게요. 여기 보시면 여기서 형성층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부름켜 위치가 어디일까요? 한번 얘기해 보실래? 하얀색의 안쪽이라고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여기가 아니라 어디냐면 하얀색의 바깥쪽 경계예요. 하얀색 바깥쪽 경계고 고기가 여기 좀 여기 떨어져 나갔죠. 이게 나무 껍질 부분이에요. 근데 여기 이제 체관이 여기 있는 거예요. 그럼 여기는 하얀색과 여기 색깔이 다르죠. 이유가 뭘까요? 그렇죠. 이건 오래된 물관. 그래서 색깔만 진해지고 있어요. 여기 하얀색은
새로 지금도 새, 얼마 만들어진 지 얼마 안 된 물건. 그래서 지금도 활동하고 있는 물건은 여기가 아니라 어디라는 거죠? 여기라는 바깥에. 그래서 여기를 뭐라고 부르냐면 변제라고 불러요. 가장자리. 이 안쪽을 뭐라고 그래요? 심제라고 그래요. 자, 그러니까 나무는 껍질을 확 벗겨내버리게 되면 뭐까지 잘려서 나오게 된다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형성층까지 떨어져 나오고. 그러니까 나무는 굉장히 위험해지는 거죠. 자, 이걸 다시 보면 이렇게 됩니다. 구조적으로 봤을 때. 여기를 먼저 이해를 하셔야지 이제 전정을 하는데 기본 원리를 아시기 때문에. 자, 무슨 층? 여기가 형성층이에요. 여기가 나무 껍질 밑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나무는 덩치가 굉장히 크고 하지만 사실은 굉장히 아주 아주 섬세한 애들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바깥에를 이제 숲이, 안쪽에를 변제와 심제, 목부를 그렇게 나눌 수가 있겠습니다. 자, 기본 구조 다 아셨죠? 생장은 두 군데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길이방향 생장은 어디에서? 길이방향 생장은 눈에서. 눈. 그러니까 눈을 중심으로 잘 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부피방향 생장은 어디 바로 밑에서? 쉽게 생각하면 나무껍질. 나무껍질 바로 밑에. 그러니까 나무껍질을 좀 심하게 얘기하면 나무껍질을 이렇게 한 바퀴 쏙 돌려내면, 돌려서 다 드러내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바로 죽진 않아요. 그죠? 서서히 말라 죽게 돼요. 그런 걸 아는 분들이 있어요. 이따 사진을 보여드릴게요. 그걸 알았으면 좋은 데 써야 되는데, 나쁜 데 쓰는 분들이 있어요. 자, 무슨 제? 심제, 그 다음에 변제, 위치까지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이거 좀 더 생각하면 내가 이 나무를 잘 살리기 위해서 얘한테 주사를 놔줘야 되겠다. 주사를 놔줘야 되겠다. 그럼 주사바늘이 어떻게 돼야 될까요? 주사바늘이 여기까지 들어가 있으면 될까요? 안 될까요? 필요가 없어요. 그죠? 여기는 활동을 하지 않는 물건이기 때문에 주사바늘 끝이 여기 와 있어야 돼요. 변제. 여기가 활동 중이니까. 여기에 가야 핏줄을 타고, 핏줄, 우리 핏줄하고 똑같은 거니까 약이 이렇게 잘 퍼지게 됩니다. 자, 여기서도 이제 얘가 주목이에요, 주목. 주목이 주목인 이유가 뭘까요? 뭐가 빨개서? 심제가 빨개서. 여기서 찾으실 수 있죠? 여기가 무슨 제? 심제. 여기가 변제. 이렇게. 얘들이 주목이, 심제 색깔이 붉기 때문에 주목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자, 심제와 변제를 아셨습니다. 그 기본적인 아주 수목의 생리 중에서 구조 중에서 아주 간단한 것만 제가 몇 가지 말씀드리고 이제 전정을 하려고 합니다. 수목 줄기의 특징은 제가 두 가지 얘기를 했습니다. 무슨 분열 조직? 처음 나와요, 용어는. 정단 분열 조직. 그 다음에 측면 분열 조직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새살이 분열하는 곳이다. 그러니까 정단. 아까 어디가 될까요, 이게? 아까. 눈. 눈. 눈들. 정화든, 치가든, 애가든. 얘네들은 다 길이방향으로 새살을 만들어가는 애예요. 그래서 얘네들 전부 다 무슨 분열 조직? 정단 분열 조직입니다. 형성층 부름켜가 바로 뭐예요? 측면 분열 조직이에요. 요거, 뭐, 하여튼, 그렇게 알면 됩니다. 자, 기본적인 구조를 이해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자, 이제 뿌리가 분포하게 되겠죠. 뿌리들이 있게 되는데, 지면에 이렇게 뿌리가 있게 돼요. 땅 속에. 이 뿌리가 어디까지 있는 뿌리들이 활동을 하느냐, 그걸 알아보기 전에, 뿌리의 생장은 또 어떻게 될까, 이겁니다. 지금 제가 이게 뿌리라 그러면 뿌리 끝에서 새살이 이렇게 만들어져서 가는 거냐 아니면 밑에서 만들어서 이렇게 밀어내는 거냐 이런 차이예요. 똑같아요. 똑같아요. 가지와 가지가 자라는 것처럼 요 끝에서 새살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자, 새살이 만들어진 새뿌리가 흡수의 기능이 왕성할까요? 아니면 오래된 뿌리가 흡수의 기능이 왕성할까요? 당연히 새뿌리가 왕성하겠죠. 그러니까 어디 있는 뿌리들이 되게 중요해요? 바깥쪽에 있는 뿌리들이 중요해요. 그것이 보통 수관폭 정도까지는 가 있을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수평적으로 봤을 때. 그 다음에 수직적으로 보면, 깊이로 보면 얘도 살아있는 조직이기 때문에 숨을 쉬어야 돼. 그러니까 깊이 들어가 있지 않아요. 깊이 들어가 있는 뿌리, 깊이 들어가 있는 애들도 있어요. 근데 걔네들이 중요한 게 아니라 지표면 근처에 있는 뿌리들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제가 딴 자른 가지를 요 주변에다 쓰지 말라 그랬죠. 그죠? 예. 왜 그런지 이해가 되시나요? 여기를 덮어주는 거예요. 다른 측면을 보면. 자, 여기다가 내가 얘를 보여주겠다고 여기다 흙을 이만큼 덮여줘. 좋아요, 안 좋아요?
이거 다 아시는 거잖아요. 안 좋아요. 그죠? 호흡을 방해하기 때문에. 그래서 전정을 하는 데 있어서 뿌리의 생각도 하셔야 되는데, 뿌리의 생각을 하는 이유는 뭐냐? 내가 만약에 나무를 옮겨 심으려고 그래요. 옮겨 심으면 뭘 잘라내게 될까요? 뿌리를 잘라내게 되겠죠. 그러면 수요와 공급이 맞아야 됩니다. 뿌리가 줄어든 만큼 뭐도 줄어들어야 돼요? 가지와 잎도 줄어들어요. 반대로 가지와 잎을 줄이면 뿌리도 줄여주는 게 원칙적으로는 좋겠죠. 생리적으로 보면. 근데 이게 화분에 심겨져 있는 나무냐 아니면은 그냥 토양에 있는 나무에 따라 달라지겠죠. 화분에 있는 나무의 경우는 비율을 맞춰주시는 게 기본적으로는 좋습니다. 그렇지만 뿌리 위를 잘랐다고 해서 반드시 뿌리를 자르는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반대는 되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반대로 뿌리를 줄이면 뭐도 줄여야 된다? 지상부도 줄여야 된다. 이게 자연에서는 원칙적으로 환경이 적합하다고 봤을 때는 지상부와 지하부의 비율이 1:1이 되도록 균형을 맞추려고 자기 스스로 노력합니다. 나무들이. 그러니까 그거를 이용하셔야 돼요. 자, 뿌리 얘기 끝에 있는 뿌리들이 되게 중요하다. 얘기로 넘어가고요. 정지전정에 있어서 수목의 내음성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그런지 생각을 해볼게요. 이게 지난번에 수목의 종류와 특성 얘기할 때 말씀을 했어요. 내음성이 뭐였죠? 내음성? 그쵸. 그늘을 견디는 정도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나무는 무조건 어느 정도 자라고 나면 무조건 어디를 좋아한다. 어떤 환경을 좋아한다. 네, 햇빛이 있는 곳을 좋아한다. 양질 좋아요. 근데 그늘에서 견디는 정도에 따라 달라져요. 자, 그늘에서 잘 견디는 나무를 뭐라 그랬죠? 음수. 그늘에서 못 견디는 나무를 양수 이랬어요. 자, 양수란 얘기는 그늘에서 못 견디니까 자기끼리도 자기 가지가 아래 있는 가지들은 영향을 받게 되겠죠. 그죠? 그럴 경우에는 전정에 있어서 특히 더 주의를 할 수밖에 없어요. 그 얘기예요. 음수의 경우는 어떨까요? 음수의 경우는 그늘에서 잘 견디기 때문에 가지 위아래로 겹친 데는 크게 문제가 안 돼요. 그렇다고 그러면 이런 애들은 굳이 전정을 심각하게 할 필요는 없을 수도 있어요. 그죠?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나무의 종류와 특성을 좀 알아두시는 게 바람직하다라는 거고요. 자, 이제부터 이제 전정에 대한 얘기를 조금 전에는 이제 기술적인 얘기는 아니고 그냥 생리적인 거를 한번 쭉 훑어봤어요. 앞에서 공부한 거를 좀 훑어봤는데, 자, 여기 이식, 정지, 전정 다 마찬가지예요. 뭐를 고려해야 된다? 수목의 생육 절기를 고려해야 된다. 우리는 어디 살기 때문에 그러냐면 온대지방에 살기 때문에. 나무가 1년 내내 똑같은 속도와 똑같은 양으로 생장을 하는 게 아니죠. 다 아시죠? 그죠? 언제 가장 생장을 왕성하게 할까요? 언제 생장을 가장 왕성할까요? 네. 봄에서 초여름까지. 네. 여름을 지나가면 이제 잘 안 하게 됩니다. 자, 낙엽수와 상록수가 그 상황이 좀 달라지게 된다는 거죠. 낙엽수는 여기 한번 보실게요. 뭐라고 되어 있죠? 제1휴면기, 제2휴면기, 이걸 이제 합쳐서 휴면기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발육기, 영양축적기로 나눕니다. 그러니까 발육기가 제가 말씀드린 대로 생장을 굉장히 열심히 하는 곳이에요. 자, 영양축적기는 뭘까요? 내년도 생장을 준비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 영양을 열심히 몸속에다 저장을 해요. 그 다음에 휴면합니다. 쉬어요. 그죠? 너무 추우니까. 낙엽수는 이렇게 되는데 상록수는 완전히 입을 다 떨구진 않죠. 상록수들이. 상록수가 뭔지는 다 아시니까. 그러면 얘네들은 그때는 완전 휴면에 들어가지 않고 반휴면하게 됩니다. 반휴면기. 그 다음에 발육기, 영양축적이 똑같아요. 자, 근데 낙엽수를요, 저 위에 보면은 제1휴면기와 제2휴면기로 나눴어요. 왜 저렇게 나눠져 있을까요? 제1휴면기와 제2휴면기로 나눴습니다. 저 생장절기, 생육절기를 좀 아셔야 나무를 이식하는 것도 그렇고 나무를 전정하는 것도 그렇고 저 이식절기를 잘 생육절기를 잘 생각하셔서 시행을 하셔야 돼요. 지금은 수목의 생리적인 측면을 고려한 전정과 이식의 시기가 언제가 제일 좋으냐 그거를 지금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 겁니다. 자, 그냥 질문 드릴게요. 자, 낙엽수는 이식은 빼고 오늘 전정에 집중해야 되니까 언제, 아니, 그래도 이식을 이해하는 게 나을 수도 있겠다. 나무를 언제 옮겨 심는 게 제일 좋을까요? 나무를 옮겨 심게 제일 좋은 시기.
제1신명기 선생님 왜요? 네. 네. 네네. 죽은 건 아니고 하여튼 네. 이유명기 때 움츈다는 건 어떻게 하셨어요? 이유명기가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다는 생각을 이미 머릿속에서 하신 거예요? 네. 네. 제일 좋은 시기가 일휴명기 전체가 아니에요. 네. 그 얘기를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일휴명기와 이휴명기 먼저 차이를 아셔야 돼요. 일휴명기와 이휴명기 차이가 뭘까요? 자, 나무에서 보면 제가 뭐 너무 오래 생각하면 그러니까 제2휴명기는 나무가 생장을 시작할 때 휴면했다가 나무가 생장을 시작할 때 뿌리가 먼저 생장하냐 지상부가 먼저 생장하냐 어디가 먼저 생장할까요? 뿌리가 먼저 생장을 해요. 즉 뿌리가 먼저 활동을 해요. 그래서 제2휴면기가 그런 기간이에요. 제1휴면기는 지상부와 지하부가 전부 다 휴면하고 있는 때고요. 얘는 이미 땅속에서 뿌리가 이미 활동을 시작을 했어요. 근데 지상부는 아직 별 차이가 없어. 외형적으로 봤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뿌리가 활동을 시작을 했으니까 나무에 물이 올라요. 예. 이때는 그냥 쉽게 얘기하면 이때는 나무에 물이 올랐을 때 그 다음에 이제 물이 올라야 그 다음에 생장을 시작하겠죠. 그죠? 그래서 이때가 나무가 물이 오른 때. 자, 이것까지 알고 난 다음에 그러면 나무를 옮길 때 옮기기에 가장 좋은 시기는 언제일까요? 제가 이미 이렇게까지 힌트를 줬는데 예. 저스님 말씀하신 게 거의 90% 정답이에요. 자, 옮긴 다음에 바로 발육기가 이어지는 게 좋아요. 즉 생장이 이어지는 게 좋아요. 발육기가 아니라 생장이 이어지는 게 좋아요. 옮겨놓은 다음에. 이때 옮기는 거 별로 안 좋아요. 왜 안 좋을까요? 우리나라는 너무 추워. 그러면은 땅이 얼죠. 땅이 언 상태에서 뿌리를 옮겨놓게 되면 토양이 뿌리에 잘 밀착이 안 돼요. 그래서 바람에 의해서, 찬바람에 의해서 뿌리가 말라 죽어. 그게 동결 건조 현상이라는. 그래서 한겨울에 옮기는 거는 바람직하지 않다. 그래서 이때가 제일 좋은 시기예요. 즉 제2휴면기와 제1휴면기의 경계. 쉽게 더 쉽게 얘기하면 언제? 나무에 물 오르기 직전. 2월 3일 이렇게 얘기할 수가 없어요. 그죠? 왜? 위치마다 다르죠. 지역마다 다르고. 네. 남부는 더 빠를 것이고 북부는 더 늦을 것이고 높은 산은 훨씬 더 늦을 것이고 이렇게 되겠죠? 나무에 물 오르기 직전이 나무를 옮기신 게 가장 좋은 시기예요. 그렇게 쓰시면 돼요. 뭐 시험 얘기하지 마세요. 전 시험 잘 모르겠어요. 시흥. 아, 죄송해요. 시험 귀가 잘 안 들려서. 시흥은 제가 봤을 때 2월 말 정도가 될 것 같아요. 중부지방으로 봤을 때 2월 말 3월 초 정도가 나무마다 이것도 달라요. 어떤 나무는 늦게 올라오기 때문에. 아마도 그렇게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좋은 시기는 언제냐. 옮겨 심는 얘기예요. 그 다음 옮겨 심기 좋은 시기는 이때예요. 휴면기에 들어가기 전. 아직 동결은 안 되고 나무는 휴면이 시작됐죠. 그렇기 때문에 피해가 적습니다. 자, 상록수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휴면이 끝나고 휴면 좀 할 때 쉴 때 옮겨주는 게 좋아요. 쉴 때 옮겨준 다음에 그 다음에 바로 발육이 이어지면 뿌리가 왕성하게 생장을 해서 정착을 하기가 좋겠죠. 그죠? 그러니까 한겨울 말고 얘도 역시 생장이 시작되기 전에 하면 되는데 좀 다르겠죠. 그러니까 낙엽수와 상록수의 경우가. 자, 이 시기는 그런데 그러면 이제 전정은 어떨까요? 전정. 나무를 자른다. 낙엽수부터 한번 하겠습니다. 언제 자르는 게 가장 좋을까요? 자르기에 가장 좋은 시기. 똑같아요. 네. 똑같아요. 네. 그래서 지상부를 자르는 거니까 만약에 거꾸로 생각하면 왕성한 발육기에 자르게 되면 조직이 연하죠. 그 다음에 수분 손실이 많죠. 그렇기 때문에 생장에 방해를 많이 받아요. 그러니까 안 좋아. 이미 만들어 놓은 거를 잃어버리는 거니까. 네. 그래서 안 좋아요. 제2휴면기 굉장히 안 좋아요. 굉장히 안 좋아요. 제일 좋은 시기는 여기 나무에 물 오르기 직전이에요. 이것도 제일 좋은 시기 첫 번째. 그 다음에 두 번째 좋은 시기 언제요? 역시 잎 떨어진 직후에. 이게 제일 좋아요. 근데 왜 제2휴면기가 안 좋냐. 다시 얘기하면 나무에 물이 오른 다음에 전정을 하는 거는 좋지가 않아요. 왜 그럴까요? 뿌리에서 물이 올라와 있죠. 여기에는 일부 당분들도 포함되어 있어요. 이 상태에서 가지를 자르게 되면 아직 잎이 안 나왔단 말이에요. 얘네들은 증산을 안 하죠. 그러면 자르는 순간 뭐가 많이
바깥으로 나옵니까? 수액이 바깥으로 나옵니다. 나무의 수액은 우리의 뭐라고 생각하신대요? 피라고 생각하십니다. 피가 제일 많이 나오는 시기가 있대요. 그래서 우리가 고로쇠 나무에서 그 고로쇠 약수 채취하잖아요. 그 시기가 언제겠어요? 이 시기에요, 이 시기. 그때는 수액 유출이 많다는 뜻이에요. 특히 수액이 많은 나무들은 이때 전정하시면 그 나무를 죽이게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져요. 어떤 나무들이 그렇죠? 우리 많이 쓰는 나무들 중에 단풍나무. 단풍나무는 물 오른 다음에는 전정을 하시지 않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물이 완전히 오르고 잎이 차라리 놓쳤으면 잎이 완전히 펼쳐진 다음에 전정을 하시는 게 좋아요. 이해하셨죠? 그러니까 제일 좋은 시기는 언제다? 이때다. 네, 물 오르기 직전. 그 다음에 이제 낙엽 떨어진 직후. 그럼 상록수는 어떨까요? 상록수는 잎이 떨어지지 않죠? 상록 침엽수가 됐든 낙엽, 침엽수가 됐든 화렵수가 됐든지 간에. 그래서 얘도 가장 좋은 시기는 역시 바륵기 직전이 가장 좋아요. 나무의 생리적으로 봤을 때. 역시 그 다음 선택할 수 있는 시기가 여기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가을 전정은 상록수의 경우는 별로 바람직하지는 않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수목의 생리를 생각했을 때. 네, 그렇지만 이제 상록 침엽수의 경우는 조금 달라요. 상록 침엽수의 경우, 소나무 같은 경우는 그 수액이 많죠. 그 송진이 많죠. 얘네들이 보호층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때 하셔도 문제는 없습니다. 자, 시기에 대한 생각을 했어요. 근데 시기에 대한 생각을 또 달리 좀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거는 지금 얘기한 거는 어떤 관점이에요? 이거는 순전히 나무의 건강만을 생각한 관점이에요. 즉 생리적인 관점. 근데 나무는 우리가 또 어떤 목적이 있냐면 우리의 목적이 있겠죠. 우리의 용도가 있어요. 용도에 따라서 좀 달리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이거는 이제 보충 자료고요. 자, 이걸 먼저 한번 볼게요. 자, 이 자료는 뭐 교재에 있습니다. 제가 아까 꽃눈과 관련된 얘기를 좀 해보려고 했는데요. 제가 여러분들 개나리 꽃 아시죠? 개나리 나무. 네. 개나리가 사실 한 10년 15년 전에 지금도 그런 지역이 많아요. 지금도 그런 지역이 많은데 개나리 꽃을 제대로 못 보고 예, 개나리 잎만 무성한 그 울타리만 보게 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왜 그런지 제가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여기 개나리 한번 찾아보시죠. 여기 있죠. 자, 아까 앞에서 제가 눈에 대한 얘기를 했어요. 무슨 얘기를 했냐면은 생장을 하기 전에 생장점이 보호받는 곳이 눈이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면 꽃이 피기 위해서는 먼저 뭐가 만들어져야 될까요? 꽃눈이 만들어져야 돼요. 화가 만들어져야 돼요. 자, 개나리가 4월달에 꽃이 핀다고 봅니다. 그런데 얘는 언제 눈을 만들까요? 그 전년도에 가을에 9월달에 눈을 만들어놔요. 이따가 겨울을 지난 다음에 그 다음에 봄에 가서 꽃을 피우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죠? 자, 첫 번째 좋은 시기. 나무의 건강만을 생각하면 첫 번째로 좋은 전정의 시기가 언제였어요? 시흥 기준으로? 2월 말이라 했잖아요. 이때 잘라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졌죠? 그쵸. 꽃눈을 다 잘라버린 거잖아요. 꽃눈을 못 봐요. 근데 나무는 재밌는 거는 꽃눈을 다 잘라내서 생식 기능을 멈추게 되면 영양 생장을 더 왕성하게 해요. 다시 얘기하면 잎과 가지가 어떻게 된다고요? 무성해져요. 잎과 가지가 무성해져요. 그러니까 이제 너무 보기 싫어. 가을쯤 가가지고 가을 뭐 잎 떨어진 다음에 자르는 게 좋다 그러니까 가을에 가서 잎 떨어진 다음에 예산을 급히 만들어서 또 잘라. 그럼 또 뭐 없앴어요? 꽃눈 또 없앴죠. 그러니까 이 개나리는 매년 꽃은 못 보고 돈은 돈 내려드리고. 이게 남의 건강에 좋을지 모르겠어요. 그렇지만은 우리의 목적에는 꽃은 못 보게 되는 거예요. 자, 다른 예도 한번 볼게요. 백목년, 우리가 좋아하는 목년이에요. 목년. 우리 너무너무 좋아하는 목년인데 얘를 한번 잘 보세요. 4월달에 꽃 피잖아요. 예. 근데 이 꽃을 피우기 위해서 꽃눈이 언제 만들어지나요? 바로 만들어져요. 그러니까 이렇게 만든 다음에 이게 쭉 겨울 1년을 지내고 겨울을 지내고 그 다음에 봄에 가서 꽃이 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언제 잘라도 꽃눈의 손해를 볼 수밖에 없죠. 이해가 되시나요? 예, 그래서 이렇게 꽃을 보려고 하는 나무들은 언제 자르는 게 좋겠냐? 자, 뭘 언제 자르는 게 좋아요?
개화가 끝난 직후에 잘라야 꽃눈의 손해가 없어요. 그쵸? 그래야 목련도 여기서 보시면 여기서 딱 잘라내야 진 다음에 굳이 자른다고 한다면 꽃이 지고 난 직후에. 근데 이때는 자를 때 지금 이제 4월 말쯤이 될 테니까 나무의 건강에 좋습니까 안 좋습니까? 좋아요 안 좋아요? 상대적으로 제일 좋은 시기는 아니죠. 네, 그러니까 이때 전정을 한다 그러면 강전정, 즉 많이 잘라내야 되냐 아니면 약전정, 조금 잘라내야 되냐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렇죠. 약전정을 하셔야 돼요. 조금만 잘라내세요. 자, 나무의 모양을 크게 한번 바꾸고 싶다. 다시 앞으로 갑니다. 나무의 모양을 크게 한번 바꾸고 싶다 그러면 결국은 언제를 선택해야 돼요? 그 나무의 건강에 대한 얘기니까 언제가 돼야 됩니까? 여기 물 오르기 직전 부분이 가장 좋다는 거예요. 자, 이제 목적에 따른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유실수를 가보겠습니다. 유실수. 유실수는 뭐죠? 목적이 뭐죠? 열매죠. 조금 전 거는 뭐가 목적이었어요? 꽃이었죠.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면 꽃눈을 무한정 많이 만들어 놓는 게 유리할 거예요. 근데 유실수는 어때요? 꽃눈이 많아지면 그 꽃눈 숫자만큼 열매가 달리게 되는데 그 숫자를 다 유지하는 게 바람직하지는 않을 수 있죠. 많아지면 크기는 어떻게 되니까? 작아지니까. 그러니까 적절한 수를 남겨서 적절한 크기를 유지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줘야 될까요? 꽃눈의 숫자를 줄여줘야 돼요. 그러니까 꽃눈이 트기 전에 딱 트기 전에 꽃눈을 보고 꽃눈의 숫자를 줄이는 거예요. 그래서 과실수의 경우는 그래서 보통 두세 마디 남기고 이렇게 자르게 되거든요. 가지를. 그 이유가 뭐예요? 한 두세 마디에 있는 눈만 열매가 달리도록 유도를 하는 거예요. 언제 하는 게 좋을까요? 그러면 싹트기 전이라 했으니까 2월달, 그렇죠? 이건 좀 다르긴 하지만 하여튼 조금 전에 마찬가지로 2월달 정도가 될 거예요. 아직은 방학이죠. 그래서 원예를 예전에는요 원예과 학생들이 이런 아르바이트를 많이 했어요. 어디 가서 과수원, 네. 과수원 가서 이거는 아는 사람이 해야 되니까 좀 약간 뭔가 원리를 알아야 아무나 아르바이트를 못 시키고 그래서 원예과 학생들이 아주 좋은 아르바이트 자리이기도 했습니다. 이거 꽃눈을 볼 줄 아니까. 네. 자, 상록화렵수. 이 상록인데 입이 넓은 애들이야. 둥그쯤은 별로 없죠. 이런 애들은 어느 때나 가능하지만 가장 왕성한 생육기간인 6, 7월 달에는 가급적이면 피하는 게 좋겠다. 가장 왕성한 생육기간은 피하는 거예요. 상록침엽수는 사실은 이때가 좋은 시기가 건강상 좋은 시기는 아니에요. 근데 이거는 작업의 편리로 봤을 때 이때 하는 게 편하다 그런 뜻입니다. 작업의 편리로 봤을 때. 왜 편리하냐? 저때가 새순이 자랍니다. 그 새순을 조절한 뒤에서 나올 거예요. 즉 소나무 같은 얘기입니다. 소나무. 소나무의 새순을 정리함으로써 수형 유지하기가 쉬워요. 그렇기 때문에 순지르기 방법으로 이때 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얘도 크게 나무의 모양을 한번 바꾸고자 한다 그러면 결국은 가장 좋은 시기인 언제? 예, 뭐 이거는 상록이니까 물 오르는 시기는 찾을 수가 없죠. 그러니까 발육기 전에 예, 3월 말 이 정도 시기에 크게 가지를 자른다면 그때 자르시는 게 좋겠다. 그런 얘기. 낙엽 화렵수는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6월 이전 또는 낙엽 후. 다시 얘기하면 언제부터 언제까지요? 낙엽수의 경우. 이 시기에요. 이 시기. 여기서부터 여기. 이 정도 시기가 다 가능하다 이렇게 보는 건데 이거는 작업이 가능하다는 얘기지 좋다는 얘기는 아닌 거예요. 네. 가능하다. 그렇지만 이쪽으로 갈수록 전정의 강도는 어떻게 됩니까? 약하게 돼요. 큰 가지를 자르는 거는 피해라 그런 얘기예요.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큰 가지를 자르려면 언제 잘라야 된다? 이때. 이때. 좀 작은 가지를 자를 때는 나머지 시기에도 좀 잘라도 큰 문제가 없겠다. 이 강전 얼어 죽는 게 아니고 말라 죽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때 이 한겨울에 큰 가지를 자르는 게 바람직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속살이 노출되는 거죠. 그럼 더 잘 말라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동결 건조 현상이 일어나기 쉬워요. 얼어 죽는 게 아니라 말라 죽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한겨울 전정은 피하시는 게 좋아요. 자, 요거를 좀 생각하시면서 이건 뭐 외우실 필요 없어요. 그죠? 외우시는 게 아니라 아, 왜 그런지 원리를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나무의 생장의 과정을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여기도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 봐야 될 것이 나무의 생장 중에 중요한 관점 중 하나입니다. 무슨 생장과 무슨 생장? 고정생장과 자유생장입니다. 고정생장이라는 것은 생장의 횟수가 정해져 있다는 뜻이에요. 다시 얘기하면 동화가 생장을 동화가 있어서 그 동화가 이제 발을 해야 생장이 되는 거죠. 동화만 있는 나무는 1년에 그 동화가 생장 한번 하면은 생장이 끝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 경우를 뭐라 그래요? 고정생장이래요. 자유생장은 동화가 생장을 한 다음에 얘가 하아를 다시 만들어요. 여름 눈을 만들어서 얘가 또 생장을 해. 또 하아를 만들어요. 그래서 또 생장을 해. 그런 것이 뭐예요? 자유생장. 생장이 자유롭다. 여러 차례 반복된다는 뜻이에요. 여기가 이게 차이가 나는 거죠. 여기에 바로 뭡니까? 누가 생장한 거예요? 동화가 생장한 입이에요. 동화가 생장한 가지와 입이 자란 다음에 다시 하아가 만들어져서 거기서 다시 생장을 해요. 그러니까 얘는 누구냐면 느티나무거든요. 얘는 하아가 여러 번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1년에 생장을 많이 하게 됩니다. 내가 고정생장을 하는 나무는 1년에 전정 횟수가 자유생장을 하는 나무와 비교했을 때 고정생장을 하는 나무가 횟수가 많을까요? 자유생장하는 나무가 횟수가 많을까요? 그렇겠죠. 어떤 수형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자유생장을 하는 나무들이 전정 횟수를 늘려줘야 될 거예요. 근데 자유생장을 한다는 건 생육이 왕성해. 그래서 나무를 잘랐을 때 상처 회복이 더 잘 된다는 뜻이죠. 그러면 생울타리라고 합시다. 다시 생울타리로 하겠습니다. 그럼 생울타리로 쓸 수 있는 나무는 고정생장을 하는 나무가 좋을까요? 자유생장을 하는 나무가 좋을까요? 예, 저는 자유생장을 하는 나무가 좋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생울타리라는 건 어떤 일정한 모양을 유지할 가능성이 많죠. 그러려면 어떻게 해요? 전정의 강도가 강해지겠죠. 그리고 강할 가능성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상처 회복이 잘 되는 나무일수록 유리할 가능성이 많다. 그래서 생울타리로 쓰는 나무들이 대부분 어떤 나무들이에요? 자유생장을 하는 나무들. 주변에서 한번 보세요. 누가 그렇죠? 뭐 쥐똥나무라든지 혹은 뭐 개나리라든지 그런 애들, 경계식재나 생울타리로 하는 애들이 자유생장을 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모양을 이렇게 각 주변에서 봤을 때 모양을 예쁘게 만드는 나무들 한번 생각해 보실래요? 모양을 이렇게 수형을 일정하게 유지하는 나무. 향나무. 또 뭐 토나무도 그렇죠. 네. 그 다음에 수형 만드는 거에 가장 많이 쓰는 나무 우리나라 중에서 그 주목이에요. 주목. 이렇게 원충으로 이렇게 예쁘게 깎잖아요. 네. 뭐 향나무도 많이 깎지만 자 주목이나 향나무 이런 애들이 그런 용도로 쓰는 이유가 바로 뭐예요? 얘네들이 무슨 생장을 해요? 자유생장을 해요. 주목도 자유생장을 해요. 그러니까 전정이 잘 되는 거예요. 모양을 만들 이유가 쉬워. 그렇다는 얘기는 얘네들은 1년에 전정 횟수가 어떻게 돼야 된다? 많아진다. 이런 얘기죠. 그런 걸 고려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자, 이제부터는 전정의 방법에 대한 얘기를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나왔었죠? 이게 뭐죠? 이 위치가 눈이에요. 눈이 있는 위치를 뭐라고 불러요? 마디. 여기가 마디죠. 전정의 기준은 어디가 된다? 마디가 된다. 눈이 된다. 그 눈으로부터 눈 크기보다는 눈 크기보다는 좀 남겨놓고서 가지를 잘라야 된다. 근데 이게 이제 너무 길어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 여기서 생명은 여기서 연결된다 그랬죠? 그러니까 여기 많이 남겨놓으면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입니다. 이런 경우는 이만큼이 남죠. 근데 이 부분이 말르거나 썩어서 여기에 전체를 피해를 주게 된다는 얘기. 그래서 여기 눈 기준으로 해서 눈이 있는 쪽을 높게 그 반대쪽을 낮게 이 낮은 쪽이 눈보다 아래로 내려가면 안 되는 거예요. 비스듬히 자르는데 이거는 보통 한 0.7cm 뭐 이 정도 0.5cm 이렇게 일관적으로 숫자로 얘기를 하는데 그거보다는 눈 크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눈 크기 정도 남겨놓는다 라고 보시면 돼. 자 이거 비번은 잘못된 예예요? 왜 잘못됐을까요? 이 왼쪽이 너무 내려갔죠? 네. 눈보다 아래로 내려가면 안 돼. 네. 이거는 너무 많이 남겨서 이거는 너무 바짝 자르면 네. 항상 눈을 중심으로 자른다. 자 가지를 자르고 난 다음에 아까 했던 얘기 나옵니다. 가지를 자라고 난 다음에 방향을 잘 생각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자 무슨 성? 아까 누가 제일 세다?
정화가 절세다. 여기 혹시 정화라는 이름 가지고 계신 분 안 계시죠? 네. 자, 정화 우세 현상, 정화 우세성 뭐 이렇게 하면 된다.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 그림을 볼게요. 여기서 봤을 때 이렇게 정상적인 가지가 있어요. 이 눈을 남겨놓으면 이 가지는 계속 이 방향으로 더 잘 자란다는 얘기입니다. 얘도 물론 자랄 수 있겠지만 얘가 왕성해요. 그러면 가지를 좀 만들기 위해서는 혹은 방향을 바꾸기 위해서는 정화 방향을 잘라줍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끝에 남는 눈이 누구죠? 이 눈이죠. 네, 이걸 이제 바깥 눈이라고 부르는데 이 눈이 가장 왕성하게 자라게 돼요. 이렇게 자라게 됩니다. 자, 마주 나는 경우 어떨까요? 네, 두 개가 동시에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게 이 마주 나는 걸 잘 생각하셔야 돼요. 마주 나는 거가 눈이, 제가 이제 마이크를 들어야 돼서 그런데 마주 날 때 반드시 수평으로도 마주를 나지만 어디로도 마주 날 수 있어요? 위아래로도 마주 날 수 있죠. 자, 끝에 남기는 눈이 위아래로 마주 나는 눈이 돼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가지가 위로 솟죠. 위아래로 솟아요. 이런 경우를 조심하셔야 돼요. 어떻게 돼야 될까요? 이 수평으로 마주 나는 눈이 끝에 오게 하는 게 바람직하겠죠. 이해가 되시나요? 이해가 잘 안 되시나요? 네, 다 이해하셨죠, 그죠? 예. 네, 그래서 어긋나는 눈이든 마주 나는 눈이든 끝에 오는 눈이 어느 눈이 되느냐를 잘 선택하셔야 되겠다. 이게 눈이 아니어도 돼요. 뭐여도 돼요? 이 가지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가지. 그러니까 가지를 치고 나면 가장 끝에 있는 가지, 가장 끝에 있는 눈이 가장 왕성하게 자란다. 이런 뜻입니다. 자, 이건 아까 우리 연습했죠? 기억나시죠? 네, 큰 가지를 자를 땐 한 번에 자르면 안 되고 어떻게 된다? 세 번에 나눠서 자른다. 세 번에 나눠서. 왜? 첫 번째 목표는 뭐예요? 목표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냥 한 번에 무리하게 자르면, 위로부터 잘 나오다 보면 어떻게 돼요? 찢어지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이런 얘기를 하세요. 자, 그러면은 톱을 밑에서부터 넣으면 될 거 아니야? 그죠? 네, 그 얘기 하고 싶죠? 그쵸. 톱이 끼죠. 톱이 껴서 톱질이 안 돼. 네. 그래서 무게를 먼저 줄이기 위해서 이 작업을 합니다. 자, 1번, 2번, 3번으로 가는데, 2번의 위치가 중요하다고 했죠? 2번이 1번보다 어느 쪽에 돼요? 바깥쪽. 그 다음에 어디와 어디를 연결하는 지피융기선과 지륭의 끝점을 연결하는 뒤에서 다시 나옵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1번, 2번, 3번의 순서로 자르게 되는데 이렇게 원줄기와 수평으로 자른다. 좋다 안 좋다? 안 좋다. 잘못됐다는 뜻이. 자, 죽은 가지가 있어요. 죽은 가지도 똑같은 방법으로 처리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1번, 2번, 3번. 자, 아까 우리 봤죠? 죽은 가지 끝에 어디서 딱 새살이 회복되는지 이제 보셨단 말이에요. 고기를 포함해서 자르시면 됩니다. 살아있는 살을 자르셔야 돼요. 살아있는 살을 자르셔야지 회복이 잘 돼요. 자, 그러면 이렇게 되는 거죠. 우리 아까 연습해 봤죠? 어떻게 됐습니까? 1번, 2번, 3번. 자, 그러고 나면 이렇게. 매끈한 상처가 돼야 돼. 자른다는 거는 어떤 일이라고요? 나무에 뭘 주는 거다? 상처를 주는 거다. 자른 면이 매끈하게 나옵니다. 자, 이제 사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에 전정돼 있는 저 전정은 좋은 방법인가요? 아닌가요? 예, 어떤 면에서 안 좋죠? 그렇죠. 그렇죠. 예. 나무 껍질 일단 다쳤고 너무 많이 남겼죠. 어디서 잘라야 돼요? 여기. 혹시나 요 가지 때문에? 마디라고? 네. 자, 이거는요. 뭐 하셨어요? 1번, 2번 했죠? 뭐 안 했어요? 3번 이제 하면 되는데, 3번 하면 되죠? 네, 이분이 3번을 안 하고 가시더라고. 제가 이분들 쫓아다니면서, 한 시간 쫓아다니면서 사진 찍었는데, 자, 여기가 뭐예요, 여기? 지피 융기선. 지피. 가지의 껍질이 솟아올랐다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여기가 지륭이 여기가 돼요. 변곡점 부분. 그러니까, 요렇게 한 번 더 잘랐어야 되는 거예요. 이름 뒤에 나옵니다, 선생님만. 자, 얘는요. 잘 됐나요, 안 됐나요? 얘도 잘 안 된 거죠? 한 번 더 잘랐어야 되죠, 그죠? 네. 자, 얘는요. 그쵸, 여전히. 여기도 지륭을 잘 찾을 수 있어요.
지륭 찾아볼게요. 같이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지피용기선인지 아셨죠? 예, 지륭은 요거예요. 주름이 띡띡띡띡 주름이 가죠. 주름이 없어져요. 여기가 잘립니다. 지륭 부위는 여러 가지 형태로 나타나기도 하는데 두툼해지기도 하지만 주름 형태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래서 주름진 부분이 끝나는 점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지륭. 자, 근데 얘는 이거는 다른 관점에서도 잘못됐어요. 어떤 관점에서 잘못됐죠? 이분은 이게 이제 기계톱 가지고 엔진톱 가지고 이렇게 친 거예요. 이렇게 치면서 여기도 다쳤죠. 아까 나무 껍질이 다치면 안 된다 그랬습니다. 자, 이렇게 돼요. 전정을 잘못하면. 여기가 어떻게 됩니까, 여기. 지금. 잘못된 만큼 썩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기서부터 썩어 들어가요. 이게 썩어 들어가면 나중에 어떻게 되는지 제가 사진을 보여드릴게요. 자, 얘도 여기 잘못된 부분이고요. 자, 이거. 어떻게 한 거죠? 이게 굉장히 두꺼운 가지예요. 한 15cm 정도 되는 가지인데 이거를 한 번에 친 겁니다. 그러니까 무거우니까 쭉 찢어져서 여기까지 찢어졌죠. 여기에 이제 다 썩게 돼요. 그 주변에서 이렇게 맹아도 나오게 되고 약한 부분이 나오게 됩니다. 자, 이건 이제 부러진 가지. 자, 이게 제가 예전에 살던 제가 전세 살던 때 아파트 단지예요. 제가 전세 살았기 때문에 가만히 있었어요. 농담인데. 자, 보시면 뭐만 하고 간 거예요? 1번, 2번만 했죠. 3번을 안 하고 가버리니까 어떻게 돼요? 이만큼 죽어요. 그럼 이만큼 자기가 이제 회복하려고, 상처를 회복하려고 살이 막 이렇게 막 만들어져 오고 있어요. 갈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얘 때문에 막혀서. 그럼 얘는 계속 썩어요. 안쪽으로 썩어 들어갑니다. 썩어 들어가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자, 이것도 똑같은 거죠. 한 번에 잘라서 쭉 찢은 거예요. 네. 자, 이렇게 됐어요. 어디가 썩어요? 다시 보면 여기서부터 썩어 들어가잖아요. 그럼 이 안쪽까지가 안쪽에부터 썩는 거예요. 안쪽에부터. 이 나무 지금 죽었나요? 살았나요? 아니, 물론 이제 잘랐으니까 그런데 자르기 전에 죽었어요? 살았어요? 살아있는 나무를 자른 거예요. 살아있는 나무. 왜 살아있냐? 여기를 보시면 아까 나무의 생명은 어디에 연결된다 했습니까? 껍질 부분만 있으면 됐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즉 변제와 수피만 잘 있으면 돼요. 여기 보니까 색깔 보니까 살았잖아요. 근데 이 안에가 아까부터 얘네처럼 여기서부터 썩어 들어오니까 내부가 다 썩죠. 이게 얘가 어떻게 됩니까? 나무가 살아있지만 나무는 가지가 굉장히 많을 거 아닙니까? 얘를 지탱해 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험하니까 어떻게 해요? 잘라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제가 이 나무가 지름이 이게 제가 여기다 뭐 표시를 해놨으면 좋았을 텐데 이 지름이 50cm가 넘는 나무예요. 얼마나 오래 살았던 나무겠습니까? 그죠? 이게 다 이런 일 때문에 생기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자, 여기 보세요. 저기서부터 썩어 들어온 거죠? 그죠? 네. 얘가 죽었을까요? 살아있는 나무였을까요? 살아있는 나무예요. 안쪽에서 보세요. 자기는 살겠다고 안쪽에서 살을 막 만들고 있어요. 안쪽에도. 근데 얘를 잘라낼 수밖에 없습니다. 왜? 네, 위험하니까. 바람 불고 태풍 불면 부러져서 옆에 있는 집도 무너뜨리고, 네, 차도 부시고 하기 때문에 잘라낼 수밖에 없어요. 그것이 그 아까 말씀드린 가지 전정을 잘못했거나 나무 껍질을 다침으로써 발생하기 시작하는 그런 일들인 거예요. 그래서 자, 큰 가지 제가 오늘 큰 가지 위주로 말씀드린다는 그런 이유가 이거예요. 자, 이게 이제 오른쪽에 화렵수의 경우입니다. 이게 유흥그랜데 류흥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렇게 좀 도톰해집니다. 도톰해지다가 매끈해지는 점, 이 변곡점이 지륭의 끝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여기가 자르는 거고 지피윤기선 쪼글쪼글해지죠. 거기에 끝점이 최종 절단 목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죽은 가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죽은 가지도 그 끝점을 연결하는 데를 자르면 되고요. 침엽수류는 찾기가 더 쉬워요. 침엽수류는 여기에 우리 목주름 생기듯이 지륭 부위가 주름이 쭈루룩 생겨요. 주름이 생기다가 매끈해집니다. 그럼 어디서 자르면 된다? 최종적으로 주름 끝나는 점. 여기가 최종 절단 목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거기가 지륭의 끝이다. 자, 이 얘기는 아까 우리가 연습을 잠깐 해봤습니다. 뭐와 뭐? 도구를 잘 선택하셔야 돼요. 기본 도구는, 가장 기본 도구는 두 가지예요. 뭐와 뭐죠? 전지가위하고 톱입니다. 왼쪽은 이제 전지가위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이
스톱이죠. 자, 개인별로 전지가위로 자를 수 있는 두께는 개인별로 다 달라요. 그렇지만 전지가위로 잘라야 될 두께를 톱으로 자르시면 안 되고 톱으로 잘라야 될 두께를 전지가위로 자르셔도 안 돼요. 왜 그러냐면 이게 가늘어지면 톱을 사용하게 되면 상처 면적이 어떻게 돼요? 커져요. 이렇게 매끈하게 안 잘리기 때문에. 자, 작은 가지는 뭘로? 전지가위로. 굵은 가지를 또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굵은 가지를 전지가위를 가지고 자르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예, 이렇게 해요. 여기 이제 여기에는 제가 봤을 때 경험이 있으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분명히 한 번쯤 경험이 다 있으실 거라고 봅니다. 그냥 이게 전지가위라고 하죠. 자, 이렇게 하면 이게 바로 안 자르고 어떻게 되냐면 잡고 이렇게 돌려요. 자, 눈 감아 보세요. 한번 나는 그런 경험이 있다. 한 번씩 다 있으신 거예요. 돌리면 안 되는 이유를 아셨죠? 왜, 돌리면 왜 안 되죠? 나무 껍질이 문드러져요. 그럼 상처가 회복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자를 때는 그냥 바로 자르셔야지 돌리거나 문그러뜨리면 안 된다. 가위를 대는 방향 오늘 잘 생각하세요. 자, 우리가 쓰는 가위는 대부분 무슨 누구 가위다? 오른손잡이요. 그래서 남기는 쪽이 이렇게 정리하시면 돼요. 남기는 쪽이 내 오른쪽에 남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남기는 쪽이. 자, 선생님 팔 좀 들어주세요. 이렇게. 이게 나무 가지예요. 그러면 이 가지를 자르기 위해서는 가위가 여기서 와야 된다는 뜻이에요. 제가 일로 와서 여기서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예. 남기는 쪽이 여기가 남을 거 아니에요. 그죠? 예. 남기는 쪽이 나의 오른쪽에 있는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 전정을 잘 하게 되면 이것도 뭐 완벽하진 않지만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사방에서부터 상처를 잘 회복해서 이렇게 감싸게 돼요. 이게 빠른 속도로 감싸기를 바라는 게 우리의 목표죠. 예, 외부 침입이 안 되게. 자, 이렇게 잘 감싸오고 있죠, 그죠? 예. 정확한 위치를 자르게 되면 저게 감싸는 속도가 훨씬 빨라져요. 그럼 그 사이 외부에서 병해충이 들어오는 것들 속도가 예, 느려지겠죠, 그죠? 그 방어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기겠죠. 이제 자연 낙지가 돼서 잘 회복하는 경우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자, 잘 자르시게 되면 이렇게 완벽하게 감싸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외부로부터 완전히 보호막이 생긴 거죠. 그러니까 남은 이제 보호를 받게 되는 거예요. 자, 이 경우는 어떻습니까? 두 군데가 있어요. 여기하고 여기하고. 잘 됐나요? 안 됐나요? 자, 위에 거는 비교적. 그렇지만 이거는 왜 문제냐면 지피윤기선 쪽을 너무 많이 파고 들어간 거예요. 아까 우리 아까 실습할 때 잠깐 봤을 거예요. 지피윤기선에 바깥이 잘려서. 근데 지피윤기선에 대해서 배우시고 나서도 지피윤기선 자체를 잘라. 그러면 안 돼. 그러니까 거기 바로 바깥에서 자르셔야 동그랗게 되는 거예요. 밑에는 잘했는데 위에 부분은 문제가 생긴 거예요. 얘는요. 너무 길죠. 그러니까 여기서도 좀 썩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이제 아까 기억나시죠? 그 다음 사건은 어떤 일이 벌어질지. 네. 자, 이건 어떻습니까? 이것도 마찬가지. 이게 마디에서 자른다고 자른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근데 여기 마디에서 나올 방법이 없어요. 왜냐면 너무 두껍기 때문에. 잔가지들이 연결이 돼줘야 된다. 이때 뒤에 가서 사례를 보여드릴게요. 자, 큰 줄기, 원줄기 자를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원줄기를 자를 때도 뭐를 최종 절단의 위치를 정하냐, 어디를? 지피윤기선의 바로 바깥쪽입니다. 그러니까 지피윤기선이 수평을 안 생기겠죠. 그렇죠? 비스듬하게 생기죠. 그러니까 이 절단면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비스듬하게 됩니다. 이렇게 잘라놓으면 안 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얘도 1번, 2번, 3번 이런 순서를 지켜주셔야 돼요. 똑같은 방법으로. 자, 보시면 아까 나왔던 얘기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종합적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 왼쪽 것과 오른쪽 것이 좀 달라요. 적절한 제가 사진을 못 구해서 보시면 이게 수평지입니다. 가지가 옆으로 있는 경우에요. 이건 이제 수화지라 그래서 아래쪽으로 처지는 가지를 예를 든 겁니다. 수평지의 경우 눈이 이쪽에 있는 눈을 바깥 눈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게 이제 끝눈이겠죠. 그 다음에 이거는 안쪽 눈 이렇게 되죠. 여기서 잘라서 바깥 눈을 제일 끝에 두게 되면 가지는 생장은 이 방향으로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서 잘라서 안쪽 눈을 여기 끝에다 두게 되면 가지는 이 방향으로 자란다는 뜻이에요. 제가 나무예요. 끝눈을 여기다 뒀어요. 그러면 가지가 더 이렇게 좁아지겠죠. 그러니까 수형이, 즉 수간폭이 어떻게 됩니까? 좁아지게 돼. 자, 좁히려면 안쪽 눈을 끝에다 둬야 돼. 자, 좀 넓히려면은 바깥 눈을 끝에다 두셔야 돼. 이때도 이 가지의 수평을 자르면 안 된다는 뜻이에요. 어떻게 하셔야 돼요? 아까 그 원칙, 비스듬하게. 네. 모든 경우에 있어요. 자, 수평선 이제 이해가 됐는데, 수화지 감지입니다. 수화지. 제가 우리 식물원에서 아주 뼈저린 경험을 했는데, 이게 나중에 유튜브에서 보면 안 되는데, 어떤 분이, 저희가 이제 조경가는 대학이라는 걸 저희도 하거든요. 그러고 나면 이제 저희가 자원봉사를 모집을 해요. 그래서 자원봉사를 해서 전정을 하시고 싶다 그래서 전정을 하시게 했는데, 이게 이제 배우셨으니까, 잘 하시겠거니 이렇게 이제 직원들의 생각을 하고 그냥 맡겨놨던 것 같아요. 자, 수화지 얘기입니다. 수화지. 수화지는 이 그림이 좀 그렇긴 하지만, 수화지도 바깥 눈이 있고 안 눈이 있겠죠. 그죠? 자, 제가 수화지라고, 제 파리 가지라고 하겠습니다. 자, 안쪽 눈이 끝에 남았다. 그럼 어디로 갈까요? 이렇게 들어오겠죠. 원줄기와 더 어떻게 됩니까? 더 가까워지죠. 네, 통기가 나빠져요. 그리고 바깥쪽에 잎들이 상대적으로 적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수화지의 경우는 끝눈을 반드시 어디를 둬야 돼요? 바깥 눈을 둬야 돼요. 제가 차이점을 보여드릴게요. 자, 이 사진을 한번 보세요. 자, 이게 이제 흔히 이제 시중에는 뭐라고 부르는 나무냐면 공작단풍이라고 부르는 나무입니다. 그래서 가지가 이렇게 쭉 처지고 이게 공작색 깃털처럼 이렇게 처지면서 바깥쪽에 예쁜 잎들이 이렇게 쭉 달려야 되는 나무예요. 다 수화지죠. 그쵸? 예. 네. 근데 그분이 하신 거예요. 어디만 잘랐어요? 바깥쪽 것만 다 잘랐어요. 바깥쪽. 왜냐? 뭔가 잘라보고 싶은 거예요. 잘라보고 싶어. 전정을 배웠어. 근데 오늘 배웠잖아요. 잠깐 배웠단 말이죠. 잘라보고 싶어. 근데 눈에는 뭐가 더 잘 보일까요? 얘가 나무가 이 정도 높이밖에 안 되니까 바깥쪽 눈 가지만 잘 보이죠. 그 바깥쪽 가지만 자르는. 그럼 얘는 점점 다 안으로만 들어가고, 예, 통기는 안 되고 잎들도 없어지고 이렇게 됩니다. 자, 어디를 잘랐어야 돼요? 불편해도 안으로 들어가서 안쪽을 잘랐어요. 그럼 통기를 좋게 해주고, 예. 이렇게 돼야 될 거를 이렇게 만들. 예. 그나마 다행이죠. 이 나무가 이렇게 된 게 아니니까.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이런 실수를 굉장히 많이 합니다. 실제로. 근데 이거는 잘 키우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바깥에 가지들이 그렇게 생각하시면 뭐 저 어쩔 수 없는데 여기가 하나도 없잖아요. 입과 그쵸? 제가 이게 굉장히 외람된 말이 될까봐 그렇긴 한데, 이상한 모습을 만들었잖아요. 그죠? 자, 제가 표현 안 했습니다. 그 단어 쓰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수화지 전정을 하실 땐 특히 주의하셔야 됩니다. 어떤 눈이 바깥 눈이 남아있어야 되겠다. 끝에. 자, 아까 어린 나무 수형잡기 연습해봤습니다. 그죠? 어떻게 돼야 되죠? 자, 이제 이렇게 가는 거예요. 아주 어린 나무는 흔히 어렸을 때 이제 빽빽하게 심기도 하지만 정화호수성이 강하기 때문에 외대로 자라는 경향이 많아요. 그럼 얘를 가지를 만들어줘야 광합성량이 늘어나고 생장 속도가 빨라지겠죠. 그래서 정화호수성을 없애줍니다. 자를 때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눈 방향으로 비스듬하게 잘랐어요. 그 다음에 그러고 나면 가지들이 이제 많이 생겼겠죠. 그러면 이 가지를 솎아주셔야 돼요. 정리를 해주셔야 됩니다. 자, 어떤 가지들을 정리해야 되죠? 자, 겹쳐있는 가지들이 대상이 될 거예요. 근데 그 겹쳐있는 중에서 누구를 없앨 거냐가 이제 선택이 되는 거예요. 여기 겹쳐있잖아요. 자, 여기 아래쪽 가지와 위쪽 가지 중에 누구를 없앨 거냐. 이게 아래 걸 없애셔야 됩니다. 왜 그렇죠? 원줄기와 경증. 그리고 수간폭이 좁아지죠. 그럼 뭐가 줄어듭니까? 빛받는 면적이 줄어들죠. 통기도 나빠져요. 그러니까 항상 원칙은 그 두 가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빛받는 면적과
그 다음에 통기.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같은 거예요. 소나무의 경우는 큰 가지를 잘라서 수형을 유지하는 것도 하지만 일상적인 관리는 이렇게 새순 꺾기 혹은 순지르기를 통해서 수형 관리를 하는 게 더 유리하다. 그래서 5월 중순경에 한다는 얘기가 그 얘기입니다. 자, 봄 되면 이렇게 새순이 자라기 나기 시작해요. 이 새순의 개수가 그해 자라는 가지의 개수예요. 지금 새순이 몇 개 있죠? 다섯 개 있죠. 그러면 그걸 다듬으면 가지가 다섯 개 되는 거예요. 그럼 그 중에서 하나를 완전히 밑에서 잘라내면 이 가지는 없어지는 거예요. 중간에서 자르면 그 해에 얘가 30cm 자랄 거면 얘를 중간에 잘라놓으면 15cm만 자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게 순지르기의 효과예요. 그래서 소나무는 순지르기로 일상적인 수형 관리는 더 하는 게 좋다. 편리하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렇게 뭐 3분의 1 정도 자르게 되면 3분의 1 정도만 자르게 됩니다. 소나무는 무슨 생장을 하기 때문에? 소나무는 아까 고정생장, 자연생장 중에 고정생장, 고정생장을 하는 애예요. 그렇기 때문에 순지르기로 하는 게 되게 유리합니다. 편해. 작업하기도 편하시고요. 자, 이 깎아다듬기라고 표현한 게 이제 정지입니다. 정지. 그러니까 수형을 만드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이것도 역시 정부우세성, 정화우세 현상에 기초하는 거죠. 무슨 얘기냐면 이게 나무 전체예요. 나무 전체라고 봤을 때 나무를 깎고 난 다음에 모양을 다듬고 난 다음에 전체 수형이 최소한 이 ABCD 왼쪽 형태로 돼야 된다. 그런 뜻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밑에가 조금이라도 어떻게 된다? 넓어야 됩니다. 왜 그렇죠? 두 가지 이유 때문에. 하나는 햇빛. 다른 하나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윗부분이 세력 회복이 어때요? 더 잘 돼요. 그래서 다시 얘기하면 아래쪽은 약전정을 하셔야 되고요. 상대적으로 위쪽은 강전정을 하셔도 되겠다. 상대적으로. 그렇지만 절대로 중요한 거는 아래쪽은 어떻게 해야 된다? 약전정을 해야 된다. 우리 주변에 같이 오늘부터 한번 잘 살펴보세요. 특히 이제 생울타리. 이렇게 생울타리 쭉 만들어 놨는데 아래쪽이 죽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게 왜 그러냐면 무리하게 모양을 내려고 아래쪽까지 강전정을 해요. 저희가 이제 신구대교 식물원에서 뭐 시민정원사도 있고 해서 이제 저희가 그 실습을 많이 하는데 그 실습을 할 때 제가 이제 하게 되면 항상 주의를 하는 게 그거거든요. 그걸 주의를 시켜드려요. 왜냐면 오늘은 못 해봤지만 저희가 이제 그 생물타리 깎기도 한번 아주 초보적인, 기초적인 건데 그것도 해보셔야 돼요. 그럴 때 모양을 내고자 하면은 많이 깎으면 깨끗해 보여요. 강전정을 하면. 근데 강전정을 무리하게 욕심내서 하면 특히 아랫부분이 죽어서 그 부분을 다 교체하는 경우들이 생겨요. 아래쪽 회복이 잘 안 된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 안 된다는 뜻이에요. 전체 모양이 이렇게 아래쪽이 파이는 형태가 되면 안 된다. 자, 유형별로 이제 정리해 보겠습니다. 아까 굵은 가지 치기 기억나시죠? 자, 이게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은 거죠. 그래서 순차적으로 1번, 2번, 그 다음에 어디 갔어요? 네. 잘라내요. 완전히 잘라내는 그런 형태로 가야 됐다. 자, 제가 아까 일정한 숫자, 뭐 15도 이런 얘기, 5도 이런 얘기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랬어요. 그거 절대로 하시면 안 돼요. 왜 그러나, 왜 그냐. 나무마다 모양이, 자라는 모양이 다 달라요. 제 얼굴 이렇게 길고, 선생님들 얼굴 이렇게 동그랗게 잘생긴 차이가 나죠. 그죠? 그럼 똑같아요. 식물도. 얘는 이렇게 되게 되고, 얘는 이렇게 될 테고. 더 잘 자라는, 더 못 자라는 더 세로 될 테고. 자르고 난 면에, 부패 방지를 위해서 일반적으로 도포제 형태를 사용하시는 게 좋습니다. 예, 대표적인 상표명이 저희가 제일 많이 쓰는 게 톱신 패스트를 가장 많이 쓰는데 여기 이제 방부 성분이 같이 포함되어 있어요. 전문가들 중에는 만들어 쓰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구입하지 않고. 잘린 면 있죠. 큰 가지를 자르고 나면 잘린 면에 처리를 해주는 거예요. 오늘 저희는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안 했어요. 큰 가지를 뭐 하나 잘랐지만 안 했는데 이렇게 되면 요 면에 액재예요. 액재. 겔 상태예요. 겔. 이렇게 끈적한. 예, 연구 겔 상태예요. 그래서 붓으로 이렇게 발라주는 형태입니다. 요 면에 이렇게 발라주는 형태가 되고요. 방부 방충을 그 겸하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더 잘 정확히 자르면 은행나무가 상처 회복이 잘 안 되는 나무로 알려져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치를 잘 잡아서 하시면 이렇게 상처벽이 된다는 거예요. 네. 자, 어떻습니까? 예, 네, 이렇게 되면 안 되겠다는 거죠. 이럴 때 사후 처리를 해야 되겠죠. 사후 처리를 하실 때 여기서 자르는 것보다는 여기서 자르셔야 됩니다. 즉, 여기서 새살이 만들어지는 조직을 포함해서 자르셔야 회복이 더 잘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하고 싶잖아요. 그죠? 근데 이만큼이 올라오기가 좀 어려워지기 때문에 여기서 이렇게 자르셔야 된다는 거예요. 자, 아까 순환 축소하는 거 우리 연습해 봤습니다. 그죠? 겹치는 가지, 예, 그 다음에 수약한 가지들을 줄여서 통기도 해주고 고루고루 방향을 뻗게 해주는 겁니다. 가지를 줄일, 길이를 줄일 수도 있어요. 자, 이때 줄일 때 이렇게 줄이면 안 돼요. 왜 안 될까요? 겹치죠, 그죠? 예. 이럴 때는 아예 선택을 해서 여기서 자르셔서 이렇게 만드셔야 되겠다. 그런 얘기고요. 자, 일정한 목표에서 자르게 되는데 관목 같은 경우 그때 눈을 보고 자르셔야 돼요. 눈을 남겨 놓으셔야 돼요. 반드시 눈이 두세 개 정도 관목에 있어서도 눈이 한 두세 개 정도 마디마다 남게 이렇게 잘라주셔야 되겠다. 자, 이게 가지 속는 예들입니다. 자, 여기서 1번부터 7번까지 있죠. 예, 저거는 다 잘라내야 될 가지들이에요. 왜 잘라내는지 하나씩 살펴볼게요. 1번은 왜 자를까요? 이걸 맹아지라고 합니다. 아까 우리 제일 처음에 했었죠? 기억나시죠? 그 원줄기 하늘, 그 교목의 경우이기 때문에. 금매화가 발생하는 이유는 토양 상태가 안 좋을 가능성이 많아요. 근데 얘네들이 경쟁이 되기 때문에 얘네들은 1차적으로 제일 먼저 없애줘야 됩니다. 두 번째, 다른 가지 아래에서 피압되고 있는 가지, 수화지라고 그러는데, 이것도 수화지라고 해요. 이것도 잘라내줍니다. 3번, 뭐죠? 부러진 가지, 상처받은 가지들은 잘라내주시는 게 좋습니다. 4번. 여기 뭐라고 써있죠? 평행지, 교차지. 두 가지인데. 두 가지가 다 있는 거예요. 평행지란 얘기는 두 개가 평행하다는 뜻이에요. 그 다음 교차지란 얘기는 얘가 가서 얘랑 교차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자, 교차지는 없애줘야 돼요. 즉, 근데 교차했을 때 얘를 안 없애고 얘를 없애게 되겠죠, 당연히. 왜? 빛받는 면적 때문에 그런 거죠. 그리고 이쪽으로 또 경쟁하게 되니까. 그래서 위를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아래쪽까지에서 위를 향해서 솟은 가지들은 어떻게 주는 게 좋다? 다 잘라내는 게 좋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5번도 여기 있듯이 역시 교차지입니다. 이렇게 교차하죠. 근데 얘를 안 없애고 얘를 없앱니다. 그 이유는요? 각도죠. 역시. 복도 고려하고. 자, 이 6번도 되게 중요한 것 중에 하나인데 한 군데서 아까 이것도 제가 연습을 하려고 했는데 시간이 부족해서 그랬습니다. 요 두 가지가 한 군데에서 나온 거예요. 한 군데서. 한 군데에서 이렇게 두 개가 같이 나왔던 뜻이에요. 그러면 같은 데서 두 개 나온 애는 반드시 어떻게 주라? 하나를 없애주라. 특히 위아래로 겹쳐있는 경우는 더 중요한 거죠. 자, 7번도 되게 중요한 겁니다. 교목의 경우. 7번도 되게 중요해요. 7번은 왜 중요하죠? 7번은 주지가 두 개가 형성될 수 있어요. 그럼 얘가 계속 둔 상태에서 계속 자라게 되면 무게중심이 두 개로 돼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찢어지게 돼요. 두 사이가. 가지가 찢어져요. 그러니까 미연에 아예 어렸을 때 아예 하나를 줄여주셔야 돼요. 자, 그래서 주간 유도를 위해서 하나만 둡니다. 아까 그건 한번 해봤어요. 그죠? 자, 마디 전정한다. 예. 이건 다시 한번 나옵니다. 어느 방향으로 유도할지 항상 마디에서 자른다. 이렇게 자르면 안 되죠? 어떻게 잘라야 되죠? 이렇게 자르고 혹은 이렇게 자르고, 그죠? 자, 마디 전정에 대한 부가적인 얘기고요. 생물다리 다니는 게 가위 잡는 방법인데요. 이건 저희가 오늘 못했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결과는 얘기를 할게요. 생물다리를 해요. 줄띄고 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높이를 맞출 때. 일단은 어디부터 자르냐면 옆면부터 자르는 게 아니라 위부터 자릅니다. 높이부터 자르고 그 다음에 폭을 조절해요. 그래야 폭이 잘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폭부터 조절하면 나중에 수을 자를 때 가지들이 죽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서 반드시 어디부터? 높이부터. 수고부터 자르고. 그럴 때 남아있는 것들이죠. 그럴 때 남았을 때 보세요. 밑에가 어떻습니까? 더 넓죠. 네, 더 넓게. 그래서 밑은 약전정, 위는 강전정. 이렇게 하시면 되겠다. 자,
자, 유형별로 정리해봤고요. 이제 여기부터는 주로 사진 위주로 해서 지금 현재 우리가 볼 수 있는 가로수 위주로 제가 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네, 기술적인 부분은 뭐 대략 소개를 다 했고요. 이제 좀 생각을 해보자 그런 얘기입니다. 자, 이건 뭐 저것도 오늘도 이제 오늘 간단한 실습을 했지만 뭐 저희도 준비를 잘 못했습니다만 뭐를 좀 생각해야 되겠다. 네, 사진 잘 안 보이나요? 너무 작아서. 네. 여기 이제 이 두 분이 하시는 건 참 잘하시는 거죠. 이분이 올라가셔서 지금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번호판 지워야 되는데. 네. 안전대책. 이 나무가 사실 나무가지가 작아 보이지만 한번 맞아보세요. 네, 절대 맞아보지 마세요. 네. 큰일 납니다. 큰일 납니다. 이게 생각보다 무거워요. 그래서 나무 작업을 하실 때 제가 부탁드리는데 혼자 하시면 안 됩니다. 반드시 두 분 이상이 하세요. 그래서 특히 교목 작업할 때는 작은 나무라도 2, 3m만 되는 작은 나무라도 두 분이 같이 작업을 다 하시라는 얘기가 아니라 한 분이 작업을 하시고 한 분은 봐주시라는 얘기예요. 네, 특히 이제 가정에서 혹시 정원 일을 하시게 되면 제가 아주 잘 아는 분의 사례가 있는데 정년 퇴직하신 다음에 시골에 이제 전원주택을 지으셨어요. 그리고서 이제 즐거운 삶을 살리라 하고 작은 나무를 심고 나무에 올라가서 전정을 했는데 그날 마침 사모님이 안 계셨어요. 예, 사다리 한 세 개당 올라갔다 떨어졌대요. 근데 그 고관절이 부러져가지고 거기 근데 이제 마침 주머니에 전화기도 안 넣고 가신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기어서 방까지 들어가가지고 119에서 근데 기어 들어갔는데 거의 뭐 한 시간 걸렸다 그래요. 근데 이미 안에서 부러져가지고 여기도 이제 출혈이 뇌출혈이라는 그래서 굉장히 위험 다리를 못 쓸 뻔했대요. 근데 그 정도로 나무 작업은 간단한 것 같지만 우리가 쓰는 나무 작업할 때 쓰는 도구들이 다 흉기예요. 그렇죠? 전지가위 토뭐만 하더라도 다 흉기거든요. 그래서 안전대책을 꼭 생각하시고 절대로 혼자 있을 때 나무 작업을 하시거나 그렇게 시키시면 안 돼요. 아시겠죠? 반드시 조편성을 하셔서 시키시도록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가지치기. 예, 뭐, 이건 뭐, 이건, 예, 저 나무는 그래도 사는 나무예요. 버즘나무. 이거는 제가 서울시에 있는 사례들 사진을 가져온 거라서 제가 공개적으로 써도 될 것 같은데 그렇죠. 예. 이제 이 나무 자체가 이제 심겨진 자체가 좀 위험성이 있는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간판도 안 보이고 그러니까 이제 왕창 제가 봤을 때 엄마 손일 것 같아. 근데 이렇게 자르는 거죠. 네, 이렇게 자르시면 안 되겠다. 뒤에 이제 사례를 보여드릴게요. 왜 이렇게 자르면 안 되죠? 마디 전정의 원칙에도 어긋나고 수영도 굉장히 이게 없는 게 낫죠, 차라리. 네. 자, 없는 게 나니까 이제 이렇게 하세요. 이분은 좀 아시는 분이야. 어떻게 했어요? 여기까지 껍질을 싹 벗겼어. 네. 이분일까? 네. 이분은 제가 어디였더라? 안산신가요? 아, 부천이다, 부천. 네, 부천에 신문에 난 걸 제가 가져온. 네, 이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자, 이건 제가 살고 있는 저 분당 지역인데, 이 사진과 이 사진을 한번 비교해보세요. 이건 아파트 단지에서 하는 거, 이거는 이제 성남시에서 하는 거예요. 자, 아주 어린 나무이지만 수형이 다르죠? 가지를 만들어가고 있잖아요. 여기는 뚝 잘라서, 이게 사실은 전정 방법에 있는 기술이에요. 이제 두목 작업이라고 그러는데 우리말로는 이거는 이제 어떤 효과를 내기 위한 거냐면 이렇게 맹아가 잘 발달하는 나무를 원줄기에서 잘라서 맹아 잘 발달하면서 가지가 이렇게 부드러워서 축축 처지는 나무들 예를 들면 뭐 수양버들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딱 자르면 가지가 많이 발생해서 아래로 처지면서 바람 불면 슉 이렇게 날리는 아름다운 여인의 머리카락 같은 모습을 만들기 위한 건데 얘는 이제 그게 안 되는 거죠. 이 플라타너스, 양보즙 나무는 이게 서요. 이렇게 내려가서 이렇게 철렁철렁 흔들리는 게 아니라, 예, 아름다운 여인의 머리카락이 되는 게 아니라, 산적 머리가 돼요, 산적 머리. 예.
A광물 쓰면 안 되는 거죠. 자, 이건 이제 가로수 관점인데 관리를 좀 해야 되겠다. 나무가 껍질이 닫히면 안 되는 이유입니다, 이게. 제가 이 사진, 이 부분은 하도 여러 군데에서 보여드려서 이게 뭐 좀 그렇긴 한데, 여기 보세요. 금수피가 닫히잖아요? 그러면 여기도 썩죠? 나무는 죽었나요? 안 죽는다 그랬죠? 이 뒤편만 살아도. 그렇지만 약해지는 거죠. 근데 안에부터 썩으니까 구멍이 생겨요. 이 시민의식이 참 좋아서 이런 데 생기면 꼭 뭐 넣어요. 예. 그러다가 이제 뭐 저도 담배를 끊은 지 한 4년 됐지만 담배 피는 분들, 우리나라 사람들, 저도 그랬었던 것 같기도 한데 꼭 여기다 넣어요. 예. 그럼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죠? 불 나요. 예. 그래서 나무가 죽기도 하고. 그러니까 그렇게 자르면 안 되는 거예요. 예. 뒤에 말씀드릴게요. 이렇게 불이 나기도 해요. 불이 나서 죽기도 하고. 이 나무, 이게 껍질이 다치면서 시작되는 일들입니다. 이건 이제 누가 차가 친 거죠. 그죠? 차가. 근데 껍질이 다치면 안 됩니다. 이거는 이제 겨울철에 얼었다 녹았다 하면서 생기는 일들인데요. 밑에서부터 이제 상열이라고 합니다. 상열 피해가 일어나기 시작하고 그것이 이제 확대된 그런 얘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내부가 썩죠. 그럼 나무가 살아있지만 지탱을 못하기 때문에 잘라내야 되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여기가 주변에 시멘트 포장이 되거나 그래서 생기는 문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것도 같은 형태의 일들입니다. 자, 이거는 그래도 좀 애교로 괜찮, 그나마 다행입니다. 자, 이렇게 잘라요. 중간에서 뚝뚝 잘라내죠. 네, 이렇게 자르지 말자는 겁니다. 이렇게 자르면 나무가 회복도 안 되고 나무가 죽기만 하게 됩니다. 자, 이게 참 조금만 내려서 잘랐어도 나을 텐데.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이만큼 말고 요가 점점 작아지는 가지 형태에서 여기서 자르거나 좀 일찍 시작했거나 이렇게 했으면 여기도 마찬가지죠. 조금씩 줄여가면서 뒤에서 예로 보여드릴게요. 자, 요건 이제 만들어가는 과정이라고 볼 수도 있지만, 자, 오른쪽 사진은 우리나라 사진이 아니라 중국 사진입니다. 중국의 가로수 관리인데요. 아까 우리나라에서는 전선이 지나가니까 어떻겠습니까? 여기 다 잘랐잖아요. 그죠? 잘랐는데 얘네들은 가운데를 두고 그 사이로 안전고리를 형성해서 사이로 보내. 이게 물론 위험성도 있긴 해요. 그렇지만 제가 봤을 때는 나무를 좀 살리려는 노력을 한다라는 거죠. 이게 이제 그 우리나라의 모델로 나와 있는 사진을 제가 가져온 건데요. 플라타너스입니다. 플라타너스 워낙 내가력이 세니까 얘네들 어떻게 점차적으로 수형을 줄이면서도 나무의 모양을 유지할까라는 모델을 제시하기 위한 방법이에요. 그래서 중간에서 자르면서 점차적으로 길이는 줄이는 거죠. 이렇게 뚝 자르는 것보다는 나무의 모양이 남아있잖아요. 그죠? 나무의 모양을 살리면서 가지의 길이를 줄이는 거죠. 그러면은 경관상으로도 좋고, 예, 가로수의 기능을 유지를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점차적으로 줄여나가는 방법을 쓰자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도 사실은 아주 좋은 방법은 아닙니다. 왜 그렇죠? 왜 좋은 방법이 아니냐면, 이거는 제가 봤을 때 전국적으로 성남시가 제일 잘해요. 네. 자, 여기는 보면 한 군데에서 여러 가지를 다 분산시켰죠. 이게 좋은 방법이 아닙니다. 점차적으로 가지를 만들어가는 형태가 좋아요. 뒤에서 보여드릴게요. 이런 형태로 좀 가지를 분산시키는 거죠. 아까 그 중국의 사례입니다. 주지를 없애면서 그 사이로 전선이 지나가게 하는, 약간의 위험성은 아직 남아있지만 그래도 이걸 완전히 잘라가지고 나무의 모양을 없애는 것보다는 가로수 기능도 하고, 이 아래 그늘 얼마나 좋습니까? 사이로 그늘 여름에 형성이 되고 경관도 아주 좋아지잖아요. 그리고 중국이 우리보다 일상적으로 뭐 후진국 이렇게 얘기하지만 이런 녹지 관리 이런 부분은 굉장히 잘하는 게 굉장히 많아요. 자, 그렇죠? 이렇게 아래쪽으로 유지가 되게 수형을 유지를 하는 거죠. 이게 성남시입니다. 가지를 점차적으로 만들어가고 가지를 마디 전정을 한 거예요. 그죠? 그래서 마디를 조금씩 살려놓으면서 여기 생장이 이어지게. 여기는 환경이 굉장히 나쁩니다. 왜 환경이 나쁘냐면 바로 도로변 좁은 보도예요. 그리고 위로 뭐가 지나가요? 고압선 지나가요. 그러니까 높이를 어떻게 됩니까? 낮춰야 돼요. 그리고 수감폭도 줄여야 돼요. 그러니까 그거를 점차적으로 가지를 짧게 유지해 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평상시에는 어떻게 했어요? 이럴 경우에 뚝 잘랐죠.
이런 노력을 우리가 나무에 있어서 좀 더 해야 되지 않냐,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게 또 다른 성남시예입니다. 이게 어떻게 했어요? 이렇게 잘하다가 이제 예산 부족해지면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죠. 어떻게 돼요? 중간에 포기하는 거예요. 그럼 중간에 포기하면 또 이렇게 막 나오죠. 맹활약이 워낙 강하니까 이제 광녀의 머리카락처럼 되는 거죠. 그래도 한번 관리를 시작하면은 사실은 관리를 계속 지속적으로 해야 되는 동의를 저희가 다 같이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저는 우리나라가 이제 고령 사회로 가면서 이런 부분을 좀 뭐랄까 시니어들이 좀 할 수 있는 기회들 좀 더 만드는 게 필요하지 않냐. 이게 저는 시흥 아카데미가 좀 굉장히 좋은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래도 봉사적인 측면이라든지 아니면 좀 시니어들의 시니어들의 좀 일자리 형태도 만들어내는 좋은 일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물론 어려운 일이에요. 굉장히 쉬운 일이 아닙니다. 자, 이것도 중간에 이제 포기하니까 중간에 잘 만들어 갔죠, 그죠? 잘 만들어 갔다가 중간에 이제 포기하게 되니까 이런 다시 모양새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유지를 하고자 하려면 지속적인 관심과 관리가 필요한 거죠. 이게 엄청난 기술입니다. 좀 이따 한번 보여드릴게요. 저게 엄청난 기술이에요. 자, 이제 전정을 통해서 만들어내는 경관입니다. 예쁘죠? 이 뭐 유럽의 어떤 사진을 제가 가져온 거고요. 자, 전정을 통해서 이렇게도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좋은 전정은 아닙니다. 이거는 그냥 상징적으로 하는 유럽의 전통일 뿐이고 이거는 하지 않아야 되는 거긴 하지만 전정을 통해서 이렇게도 가능하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자, 자세히 보세요. 다음 사진을 잘 보시면 이렇게도 합니다. 여기도 다 자르죠. 여기에 작은 가지들 다 남겨놔요. 잘 보시면 여기 보세요. 그때 가서 어떻습니까? 이 작은 가지들이 다 남아있죠. 여기도 생명이 유지가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조형적인 가치가 있는 그런 나무를 만들어내기도 한다는 거죠. 멋지지 않습니까? 그죠? 이게 우리 주변의 정원수에 이게 잎이 없을 때도 이렇게 멋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나무들이. 아까 뚝 잘린 나무 한번 생각해보세요. 그렇죠. 가지를 이제 계속 만드는 고기들 생장을 여기서만 계속 유도를 하는 거예요. 요만큼만. 그러니까 나온 맹아들을 다 어떻게 했어요? 다 자르고 그냥 잘라놓으면 안 되니까 어떻게 할까요? 여기 아까 우리 얘기한 뭐 도포제, 보호제를 다 바르겠죠. 그렇죠?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나무는 특히 이제 교목의 경우는 잎이 있을 때도 굉장히 멋있지만 잎이 떨어진 다음의 모습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특히 우리가 이제 사는 곳이 온대지방이니까 어떻게 보면 최소한 4, 5개월 정도는 잎이 없는 나무를 보게 되겠죠. 그렇다면 이 나무들의 잎이 떨어진 상태에서의 조형미도 되게 중요한 거죠. 그렇게 자르고 나면 이제 형성되는 나무가 좀 수간폭은 줄어들었지만 어떤 모양을 가지게 되는 그런 나무가 될 수가 있겠죠. 이게 이제 수목 관리에 있어서 아주 극단적인 사례인데 이게 이제 미국의 샌프란시스코에 있는 샌프란시스코의 시 조례인데 시 조례에 의해서 자기 개인 집에 있는 나무도 함부로 자르면 벌금을 내요. 그래서 아까 우리 일상적으로 한 뚝 자른 거 있잖아요. 집에 있는 자기 집에 집 앞에 있는 나무 이렇게 뚝 자르죠? 그럼 벌금이 $400. 네. 그런 방 이런 거 하면 이것도 마찬가지. 이거 하면 안 된다고 조례에 나와 있는 예예요. 네. 그렇지만 이제 아까 앞에서 보여드린 예는 그 전정을 통해서 이런 일도 할 수 있다라고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제 한 것이고요. 이렇게 수목 관리에 대해서 철저하게 시에서 조례로 관리를 해요. 개인 나무까지도. 그러니까 이제 샌프란시스코가 녹지가 아주 훌륭하죠, 그죠? 도시가 멋있고 그런 이유가 다 이런 데서 나오는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의 좋은 사례입니다. 우리나라의 가로수 모범 사례로 나와 있는 사진들인데 여기 보니까 주변 상가가 있죠. 그 다음에 뭐가 있습니까? 위에 고압 전선이 여기 지나가요. 멀리서 보면. 그러니까 고압 전선 밑에서 수구를 조절하고 그 다음에 간판이 보이도록 뭐는 높였어요? 지하고는 높이고 그러면서 조형적인 전정을 하는 거죠. 조금 부자연스럽긴 해요. 그죠? 이게 자연미는 아니에요. 그렇지만 아까 처음에 봤던 플라타너스 이렇게 뚝 몽둥이 만든 거 엄마 손 앞에 있는 그거하고는
전혀 다르죠, 그죠? 예. 그러니까 이게 이제 여러분들께서 관심을 가지고 해주셔야 될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나무밖에 없으니까. 예. 아니요. 이게 이제 우리가 정책적으로 이렇게 전정을 해나가고 있어요. 아니면 수종을 이제 바꿔야 되겠죠. 뭐 제가 바꾸는 건 아니겠지만 이게 이제 새로운 모범 사례들을 보면 이거를 바꿀 때는 예를 들어 뭐 띠녹지로 바꾸라든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책적으로 그런 걸 만들어가고 있다는 걸 소개를 해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그렇게 흥분하지 마시고요. 네. 이것도 같은 사례죠. 어떤 겁니까? 위에 어때요? 뭐가 지나가죠? 고압전선이 지나가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좀 위에서 수형을 낮춰 위에서 잘라주고 그 다음에 이제 밑에는 역시 지하고는 좀 높여주고. 근데 이제 이게 전국적으로 이 가로수 관리 조례가 만들어진 조례가 아니라고 그 가로수 관리 법인가요? 그게 이제 산림청에서 만들어졌는데 이게 이제 모범 사례로 계속 제안을 하고 있어요. 2009년에 제 기억으로는 최초로 만들어졌고요. 그래서 각 시도에서 이런 것들은 다 시도에서 관리를 하게 되잖아요. 그럼 시도에서 관리할 때 이렇게 좀 하자라고 계속적으로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좋은 방법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이 경우도 마찬가지인데 이것도 이제 우리가 선택을 할 수밖에 없어요. 이 나무의 경우는 너무 커지면 주변의 건물에 문제가 되니까 전정 방법을 통해서 좀 주변과 조화를 시키자 그랬는 거예요. 자, 이걸 그냥 두면 이게 누구죠? 이 나무 혹시 뭔지 보이시나요? 이 나무가 느티나무예요. 그럼 느티나무는 어떻게 됩니까? 엄청나게 수관이 커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전정을 통해서 이제 수형 조절을 해서 주변과 이제 조화를 좀 만들자 그런 사례고요. 자, 뭐 거의 이제 끝에 사진들인데 저는 뭐 이런 방향으로 우리가 다 같이 좀 노력을 해야 되는 것 같아요. 이게 무슨 나무냐면요. 은행나무예요. 은행나무. 은행나무는 전정을 별로 안 좋아하는 걸로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전정이 잘 안 되는 걸로. 실제로 보면 전정을 하고 나면 상처회복이 거의 안 되고 냉화만 많이 발달을 해요. 근데 이제 기술적으로 이런 게 가능하다는 거죠. 은행나무가 원래 고유 수형이 뭐죠? 혹시 고유 수형이 뭘까요? 은행나무. 고유 수형이 원래 구형이에요. 이만하게. 이만하게 자라는 구형이에요. 근데 이제 그 사이에 건물 사이에 있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죠? 옆에 이제 피해를 주잖아요. 그러니까 못 자랄 수도 있고. 그래서 전정을 통해서 이거를 수형을 인위적으로 바꾼 거예요. 자, 어떤 형태로? 원주형으로 인위적으로 바꾼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전정의 기술로서 가능하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 나무를 아예 캐버리는 것보다는 이게 있는 게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그죠? 이 가을에 노란 단풍이 쭉 달려있다고 본다 그러면. 네, 뭐 그런 거는 이거는 네 요즘은 이제 저도 옛날에는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은행나무 암수가 구별이 불가능하다. 제가 이제 식물분략 하는 사람인데 불가능하다. 근데 가능해졌어요. 산림과학원에다가 신청을 하시면 올해 지금까지도 무료로 해주는지 모르겠어요. 3년 전에 기술이 개발됐어요. 그래서 외형적으로는 구분이 안 되고. 유전자 검사를 해요. 그래서 샘플을 딱 하면 굉장히 금방 된대요. 예. 그래서 이 나무가 암나무인지 순나무인지 유전자 검사를 금방 신청을 한번 해준다고 해요. 그게 이제 산림과학원에서 그 기술을 개발을 해서 그럼 일반인이 신청해도 해준답니다. 지금도 무료로 해주는지 잘 모르겠어요. 한번 주변에 혹시나 은행나무를 나는 순나무만 키우고 싶다. 그럼 산림과학원에 적극 한번 질문 한번 해보세요. 어쨌거나 전정을 통해서 이런 형태의 수형으로 유도가 가능하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이 나무도 저는 이 나무를 보고 굉장히 뭐랄까 저희가 전정 특히 공공 분야에 있는 수목의 전정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져야 되겠다라고 생각했던 나무가 이 나무인데요. 이것도 일본의 사례인데요. 일본의 어느 작은 전철역 앞입니다. 근데 이 나무가 원래 고유 수형은 이렇게 구형으로 되는 나무. 근데 작은 전철역 앞에 조그만 광장이니까 이 나무 굉장히 오래된 나이가 많이 들었어요. 이 나무를 베버리면은 뭐 처음에 잘못 심었든 잘 심었든 그걸 떠나서 베버리면
오래된 유산이 없어지는 거잖아요. 안타깝죠. 생명을 없애는 거기도 하고. 그러니까 전정을 통해서 가지를 점차적으로 작고 곡선형으로 유도를 한 거예요. 수형, 이거 뭐 사람 보는 사람마다 다를 수는 있는데, 그들의 이 곡선이 어떻습니까? 가지의 선들이. 예쁘다고 생각하나요? 저는 굉장히 예쁘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거를 기술적으로 이제 가지를 줄이면서 매년 전정을 하는 거죠. 그거의 핵심적인 기술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마디를 남기면서 자르는 이런 기술들을 진행을 한다는 거죠. 어떤 거예요? 결국은 비용을 많이 드리는 거죠. 비용. 결국은 비용의 문제인데 이게 이제 저는 이거를 어떻게 사회적으로 좀 더 유도를 할 것인가 이런 것도 좀 관심이 있습니다. 일반인들이 관심을 가지고 자기 것부터 조금씩 해나가면 전체적인 도시 환경 이런 분위기들은 좀 바뀌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하고요. 제가 너무 정책적인 얘기를 해서 죄송하지만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이라도 교육을 더 받으신 분들이 관심을 가져주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관리의 비용 투자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제가 오늘 데이터에서는 못 보여드렸지만 전국의 가로수 기준으로 봤을 때 관리 비용이 한동안 상당히 좀 증가하다가 최근에 좀 정체 상태였어요. 가로수 식재 비용도 정체 상태 있고 그래서 공원 수는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 가로수 부분은 우리가 환경을 딱 먼저 보는 제가 작년 재작년에 몇 지역에 가로수 조사를 한번 한 적이 있어요. 근데 대단히 죄송한 얘기인데 낙후 지역일수록 가로수가 없어요. 대단히 죄송한 얘기지만 우리나라에서 좀 사시는 분들 동네 어디 알죠? 우리 실명은 얘기하지 않도록 하고요. 거기 가면 가로수를 포함해서 녹지가 너무 훌륭해요. 이건 무슨 얘기냐면 어떻게 보면 그 지역의 어떤 사회적인 환경의 수준이라고도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시흥시에 계신 여러분들도 이런 거에 좀 더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상해의 사례인데 가로수뿐만 아니라 주변 녹지 이건 뭐 여러 가지 논란이 있을 수 있는 부분이긴 하지만 여전히 가로수를 포함한 녹지에 관심을 갖고 있다는 거고요. 제가 이거는 그냥 제목을 이렇게 붙여서 늘 씁니다. 여러분들에서 쓰는 사진이긴 한데 창의적인 전정의 사례라고 했지만 전정의 방법으로 보면 좋지 않은 방법 이렇게 하시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전정으로도 이렇게 해도 할 수 있다. 거고요. 이거는 왜 한 걸까요? 여기 전선이 지나가니까 여기 전선이 십자가가 아니라 이렇게 전장하시면 안 돼요. 얘는 이제 전선이 이렇게 지나가니까 우리는 잘랐을 텐데 여기도 뭐 어쩔 수 없네요. 그죠? 이렇게 가운데를 비웠어요. 이것도 좋지 않은 방법이죠. 그렇지만 전정을 통해서 이렇게 모양도 할 수 있다. 마지막 사진입니다. 제가 전정 강의하면 항상 쓰는 사진인데요. 아무 제목이 없습니다. 왜 저 사진을 제가 보여드릴게요. 한번 제가 어떤 의도로 이 사진을 보여드리는지 한번 얘기 한번 해봐 주실래? 제가 오늘 강의가 계속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저렇게 하면 안 된다, 그러니까 다 부정적인 기조로 얘기를 하시네요. 저는 긍정적인 기조로 얘기하려고 이 사진을 올렸습니다. 뭘까요? 공통점이 있어요, 두 사진에. 그쵸, 여성분입니다, 여성분. 여성분이라고 해서 수목전정을 못하는 건 아니다. 그 말씀을 마지막으로 드리려고 하는 거고요. 여기 보세요. 여기 가르치는 분은 여자분, 배우는 분들이 남자분. 예.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큰 일처럼 보이긴 하지만 소규모 정원에서는 충분히 여러분들도 각자 해보실 수 있는 일이고 남성분들, 여성분들 관계없이 해볼 수 있는 일이니까 두려워하지 마시고 한번 주변의 나무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한번 해보시라 그런 말씀입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지적하신 게 다 맞아요. 안전 문제도 안 돼 있고 어떻게 이렇게 그죠? 원피스 입고 올라가서 맞나요? 그렇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럴 수 있다는 겁니다.
주변 환경이 좀 더 좋아졌으면 좋겠어요. 근데 나무는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나무는 우리가 사는 기간을 훨씬 초월해서 살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많이 살면 100년 사는데 느티나무가 좀 나무다 보이려면 한 100년쯤 돼야 돼. 예, 500년도 살고 막 그렇잖아요. 예를 들어서 나무들은 수명이 긴데 우리는 그렇게 길게 사는 나무들을 너무 그냥 물건으로 바라보는 느낌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최소한 여기 시흥 아카데미에서 저하고 이제 전정을 배웠고 나무 종류에 대해서 배웠지만 조금 우리 나무들 주변에 있는 나무들 좀 더 좀 생명체로 바라보면서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을 좀 가져주시면 좋지 않을까. 예, 너무 소재로서 다루지 마시고 얘를 우리가 같이 살아가는 생명체로서 보면서 좀 어떻게 하면 좀 더 얘를 살리면서 아껴줄 수 있을까. 툭 잘라버리는 것보다는 어떻게든 생명을 유지하면서 좀 같이 갈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좀 같이 해주시면 하는 바람으로 우리 환경을 사랑하고 그 식물을 사랑하는 시흥 시민들이시니까 다 같이 저도 지켜봐 주시고 저도 여러분 같이 지켜봐 주고 그렇게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